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실외 와이파이고 내 폰이 해당이 되면 와이파이가 셀룰러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게 빨리 전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자리에 착성하신 것 같으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안 보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지금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UART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UART가 들어가기 전에 보일과 BPS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이후에 오늘 UART 레지스터 세팅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지금 PPT를 쭉 읽어보셔도 좋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리얼 통신과 병렬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진열 통신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병렬 통신은 저희가 프린터기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런 여러 핀이 있는 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통신은 한 번에 하나씩 데이터를 보내면서 여러 핀에서 동시에 보내는 게 장점이고요. 시리얼 핀은 한 핀에서 약속된 규격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핀 수가 적기 때문에 병렬 통신보다는 시리얼 통신이 좀 더 나아서 저희는 시리얼 통신,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시리얼 통신을 채택을 했고요. 이제 UART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UART는 송신 측과 UART는 이 시리얼로 보내는 통신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내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어야 돼서 총 선이 두 가지인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송신 측과 수신 측 사이에 데이터 전달 속도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있는 프랑스 과학자 이분이 만들어서 지금 뒷자리 이 보드를 따서 이 보드레이트라는 것처럼 뭐 보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UART에는 보율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율은 데이터 변조 속도를 뜻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0이 한번 그려지고 그 다음에 1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0은 GND를 뜻하고요. 이 1은 그 VCC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0과 1로 통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있죠. 그림에. 이 보내는 쪽에서 1초에 한 번 전송을 합니다. 0, 1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받는 쪽에서 두 가지 경우 수로 저희가 그림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1초에 한 번만 확인할 때는 0이랑 1로만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1초에 두 번 확인할 때는 0, 0, 1, 1이 됩니다. 그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0, 01이랑 그 1, 1 차이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PS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BPS는 초당 비트 수를 뜻하는 비트 퍼 세컨드고요. 그래서 전달되는 데이터 비트 수입니다. 그리고 보율은 데이터 변조 속도고요. 신호가 변하는 횟수입니다. 이렇게 다시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현재 보드레이트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네 번이고요. BPS는 지금 이게 1초당 비트 수를 세면 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그 BPS는 그 여덟 개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UART를 사용할 때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표를 보실 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UART는 이런 겁니다. 보통은 10비트 형식이 일반적이고요. 1비트는 시작 비트로 이렇게 둘 다 0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8비트 데이터가 쭉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지 비트는 1비트가 하이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나중에 확인하실 때 이걸로 직접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스키 코드만 알면 직접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이중 방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전이중 방식이랑 반이중 방식이란 이런 뜻이 있는데 다음 I2C나 SPI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전이중은 서로 통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신이고요. 반이중은 한쪽만 통신을 내보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송도 되고 수신도 되는 그런 형태인 전이중 방식이고요. 전용 두 개의 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D0와 PD1번을 사용을 하고요. 아두이노에서는 저희가 흔히 0과 1번을 썼었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PD0와 PD1번 핀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송신 수신을 이제 RSTX라고 부를 겁니다. 저희가 값을 받는 이 리시브는 수신하는 거는 RX라고 다음부터 부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송신하는 값을 보내는 것을 트랜스밋 TX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UART가 1대1 통신 방식이고 전이중이고 10비트로 하게 되고 RX와 TX를 서로 교차해서 연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차해서 연결한다는 거는 잘 의미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컴퓨터와 그 RS232 UART 변환기 그리고 아트메가 328이 있고요. 그 다음 화면에는 컴퓨터, USB, 그리고 USB2 UART, 아트메가가 있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는 컴퓨터, USB, USB2 UART, 그리고 아트메가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컴퓨터에서 그 RS232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 있는 그 RS232 UART 변환을 통해서 UART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신호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 통신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RX와 TX에 대해서 방금 배웠었죠. 이런 그 기기들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 세 가지 핀만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RX, TX, GND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가 USART라는 것도 배울 텐데 USART는 클럭을 둬가지고 중간에 있는 처음과 끝에 있는 스타트 비트 그 정지 비트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암에서 만들어서 보통은 USART에서 그 동기식이 아닌 거를 그 UART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X는 저희가 귀로 듣는 거니까 듣는 녀석이니까 TX 쪽에서 값을 전달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TX는 값을 전달 줘야 되니까 아트메가에서는 RX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RX, TX를 사용을 하고 GND는 서로 그 기기 간에 GND는 항상 연결을 해줘야지 정기적 그 회로의 페루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UART 통신은 서로 UART 연결이 되고 그 USB2 UART 변환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USB2 TT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USB2 UAR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스튜디오를 켜가지고 아두이노처럼 시리얼 모니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터미널 4 아트멜 스튜디오라고 부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저 터미널 애드온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애드온이 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애드온 끝. 추가하다. 애드온. 접붙이다.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다른 기능을 올리는 거예요. 단어 뜻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영어 뭐 데스, 이렇게 데드 이런 거 써져 있는데 그거 모르고 누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이러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 AVR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여튼 영어 문화권 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심각한 영어는 그냥 구글링에서 번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매뉴얼이건 뭐건 영어에 익숙해지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하면 영어가 실력이 돼요. 이쪽 기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드온 이런 단어들은 그냥 저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하시면 꼭 한 번씩 찾아보세요. 굉장히 그 다른 나라의 정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뭐 익스텐션 진짜 엔드 업데이트 해가지고 뷰 해갖고 터미널 윈도우. 터미널 윈도우는 뭘까요? 그럼 터미널은 뭔데?
대하니까 그래요. 터미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원래 터미널은 뭐예요? 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널 뜻이 뭐냐고. 교차라는 게 머무는 곳. 확실해? 터미네이터였어. 맞아요, 비슷하게. 내가 정보를, 그러니까 그럼 터미널 윈도우는 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창이잖아요. 그 터미널이 어떤 터미널인지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윈도우에다 띄우려는 거예요. 단어들이 이게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버스 터미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그냥 그 정류장. 그렇지, 정류장, 정류소, 버스 그 정류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단어들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영어가 직접 이해가 안 되시면 한국말로 자꾸 각성을 하시면 훨씬 쓰임을 빠르게 알아내세요. 그러면은 저 윈도우를 치게 되면 무언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창이 열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저 단어나 저 쓰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면 다 잊어버려요. 아마 오늘 전에 가서 저 윈도우 찾으시는데 30분 넘게 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메뉴판 다 눌러보면서 그게 어디 있었지 이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인식을 하시면 훨씬 더. 네, 다 설치래. 다 그 스튜디오 창 여셨죠? 아이디 창.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툴에서 지금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온라인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버튼 있죠? 온라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볼 아트메가 스튜디오로 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설치가 완료됐으면 여기서 그 리스타트 아이디가 뜰 텐데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른 뿌티창 같은 걸 켜주셔도 되는데요. 아니면 따로 그 CMD에서 터미널 또 깔아가지고 해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 환경에서 하는 게 편하니까 여기다 얹어주는 겁니다. 뭐예요?
네, 터미널 다 설치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1페이지 동안 UART 세팅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이해하시면 UART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여서 한 번씩은 꼭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뭐 10번 이상 읽었으니까 좀 한 번에는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여러 번 제가 드린 PPT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방금 그 설치한 터미널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포트를 잡아주시고 보드레이트 잡아주신 후에 뭐 어떤 아스키 코드로 할지 헥사 코드로 할지 뭐 통신 그 코드를 선택해 주신 이후에 커넥트를 누르시면 서로 그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 코드에서 해볼 내용은 지금 이 맨 마지막 부분인 UART underbar transmit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수신된 문자를 에코백 받는 코드이고요. 그래서 결과로는 뭐 어떻게 적든 다시 리시브로 돌아오는 그런 동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리신 분 계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일단 맨 처음에 이 인티저 메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메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값은 없긴 해도 이런 게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게 리턴밖에 없지만 이런 게 그 출력이 되고요. 지금 리턴도 while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코드 안에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igned character data라는 거를 잡아 주시는데 unsigned 같은 경우는 그 이 음이나 양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캐릭터는 8바이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1바이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바이트는 그 저번에 이진수 그 8자리라고 이진수 4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자리죠. 8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UART underbar init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넣어주는 값은 없고요. 그냥 이런 거를 함수 호출할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init 같은 경우는 보통 초기화나 아니면 세팅할 때 사용을 해주는 그런 함수 이름 지을 때 보통 이렇게 지우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따라가 보시면 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력해 주는 게 없고 입력해 주는 것도 없고 출력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괄호부터 여기 있는 중괄호까지 된다는 것도 이해하셨고요. 맨 처음에 이 두 배속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UCSR0A라는 레지스터에서 UEX0라는 레지스터를 건드려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 이번에 배우겠는데요. 이번 PPT에서 UART 레지스터 세팅에서 UCSR0A 레지스터를 세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여기 첫 번째 비트인 UEX0를 세팅을 해줄 건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UCSR0A는 U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0A 이렇게 읽고요. 이 레지스터는 UART 통신의 제어와 상태 확인을 위한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건 안 보셔도 되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이 저기 이 단어 컨트롤 앤드 스테이트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국말 해석해 주세요. 어떻게 저게 뭐예요?
제어 컨트롤. 제어. 제어와 상태를. 어. 제어와 상태를 가리키는 레지스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얘네들 이 레지스터 8개 비트 중에 무언가가 뭔가를 제어를 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 상태가 있으니까 또 이 뒤를 중에서 무언가가 상태를 나타내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읽기 쓰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읽기 쓰기 옵션. 근데 쭉 보면 얘는 리드하고 라이트가 되고 얘도 리드하고 라이트가 되고 얘도 리드하고 라이트가 돼요. 근데 리드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리드. 그럼 얘네들은 어디다 쓰는 걸까요? 내가 쓰질 못해. 거기다가 건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얘를 1로 세팅을 하게 되면 2배속 설정이 돼요. 그러면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냥 1배속 설정이 되겠네요. 자, 얘는 컨트롤 레지스터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레지스터를 상대를 하실 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처음이자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 싱크 유 사우트라고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아트 통신에서 컨트롤 앤드 스테이트 레지스터가 있으면 컨트롤을 내가 하나를 했으면 그 밑에 파생되는 또 컨트롤이나 설정게임이 있을 수 있고 스테이트가 하나 있으면 그 상태를 보고 또 다른 상태가 일어나는 또 다른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거 저 맨 위에 있는 컨트롤 스테이트 레지스터로 다 끝나. 모든 UART 통신도 그렇고 GPIO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DDR로 설정을 해서 DDR로 설정을 하면 포트를 쓸지 말지 설정을 또 하죠.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일단 관제 당하면 관제를 하거나 관제를 당하면 그 개체는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컨트롤을 해. 그럼 얘가 컨트롤하는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가 사실은 단어가 다예요. 단어를 잘 인식하시면 이 어떤 거 이 AVR도 안 그렇고 이 단어를 잘 인식하시면 그 다 끝나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지금 이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 배속에 대한 컨트롤을 배우신 거고 이 나머지 이 리드만 있는 것들은 저 배속이 결정이 되면 얘네들 중에 지가 알아서 뭔가가 1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다른 개체가 그 1을 보고 또 다른 일을 해요. 아, 제 상태가 1이구나. 그럼 저게 상태가 1일 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런 그 알고리즘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초기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굳이 왜 읽기 쓰기 써 있는데 밑에 초기 값이라고 써놨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총값이 1인데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얘가 0으로 돼 있어. 그럼 유아트 자체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건 상태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얘 상태가 무조건 1이어야지 얘가 움직이게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0으로 돼 있으면 내가 무언가 코드나 어떤 상태에서 저게 1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다 찍어보시고 그다음에 프린트 해보시고 이러면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요 이 AVR을 굉장히 빨리 접근하실 수 있어요. 느린 게 나중에 더 빨라요. 그래서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좀 힘든 그 한국말이 힘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테러 받아와서 해석을 기술 언어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려운 말을 지금 익히시는 것도 교육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UCSR0A 레지스터 비트의 그 각 설명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UEX0라는 그 첫 번째 비트 레지스터는 비트는 그 UART 더블 트랜스미트 스피드로서 비동기 전송 모드에만 사용이 되고요. 두 배속 모드이면 1, 1배속 모드이면 0값을 가집니다. 근데 UART 같은 경우는 보통 비동기를 사용을 하고요. 보통 클럭을 사용하는 UART를 사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UART를 사용할 때 두 배속 모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부분 켜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주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봤던 코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위로 다시 올라가자면 지금 이 지금 이 내용과 네, 이 내용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로 B V라는 걸 처음 보실 텐데 저희가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io.h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딜레이 사용할 때 뭐 io.h 뭐 이런 걸 사용을 했었죠. 이 뒤에 있는 io.h를 사용을 해주는데 거기에 그 저장되어 있는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의 기능은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를 제외하고 전부 0으로 세팅해 주는 그런 매크로고요. 그래서 지금 00001 이렇게 되겠구나. 네.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레지스터를 제외하고 이게 0번째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릿수가.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레지스터를 제외하고 전부 0으로 세팅해 준다. 그리고 이 의미는 밑에를 보시면 좀 편리한데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오하느니 어떤 의미구나 이해를 하실 거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 언더바 BV는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해당 레지스터만 1로 세팅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어차피 첫 번째 비트니까요. 그리고 이 ORD는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와 그 후에 있는 비트를 서로 오화시킨 다음에 값에 집어넣는 것인데요. 저번에 그 설명드렸던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설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때문에 오화가 먼저 작동함으로써 이렇게 먼저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는 연산자가 후에 처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BRR0H와 UBRR0L의 L을 설명드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보드레이트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방금 이게 끝나서 이 밑에 줄 두 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UBRR0H는 0x00인 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UBRR0L은 현재 10진수로 207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주석을 보시면 통신 속도 보유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 UBRRH와 UBRRL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UART 보드레이트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드레이트를 설정해주는 레지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두 레지스터를 사용한 이유는 가상으로 16비트 레지스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비트 레지스터로 두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12비트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12비트만 사용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율에 따른 레지스터 계산은 정수가 아니므로 근사값을 설정합니다.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비트 데이터 확인을 위해 여러 번의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두 배속 모드에는 샘플링 횟수가 절반인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다음 페이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 밑에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UBRR0L은 0에서부터 7비트를 전부 사용을 하는데 위에 보시는 UBRR0H는 8번부터 11번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즉 4번부터 7번 비트는 사용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초기값은 전부 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현재 UBRR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보율을 맞추는 것보다는 현재 코드에 있는 보율이 그 몇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UBRR0L이 207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배속이 아닌 2배속이고요. 2배속에서 207을 찾아보면 현재 보드레이트가 보율이 9600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같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율이랑 보드레이트랑 같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이 잘못 나오는데 지금 보율이라고 계속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아, 보율은 한 번에 처리되는 데이터량을 뜻하겠고요. 아, 데이터량보다는 한 번에 처리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처리되는 속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율은 데이터 변조 속도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 0, 1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0과 1. 0은 그라운드를 뜻하고요. 1은 VCC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내는 쪽에서는 1초에 한 번 전송을 하고 그리고 0과 1을 보냈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초에 한 번만 확인을 할 경우 0과 1로 이해를 하는데 1초에 두 번만 확인할 때는 0011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0과 1을 보냈을 때 1초에 한 번씩만 받는다고 하면 0, 1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게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이 반쪽이 0.5초, 이 반쪽이 0.5초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0.5초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니까 1초에 한 번이네요. 1초에 한 번씩 확인하니까 0, 1 확인하고 1초에 두 번 하니까 얘가 0.5초겠네요. 0.5초마다 확인하니까 0011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600이라는 속도로 그 값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값을 받는 쪽에서 보드레이트를 이 두 배인 뭐 18만 2천인가 그렇게 19만 2천이 되겠네요. 19만 2천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초당 두 번 확인이 되면서 이 0011처럼 잘못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율이라고 하고요. 다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을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현재 실제 값은
현재 그 보드레이트를 정할 때 수학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으로 그 나온 값들은 밑에 다 소수점들이 있는데요. 이 값 때문에 조금 오차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9600 보드레이트를 사용한다고 보유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끝났고 밑에 UCSR0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트를 0x06을 5화 시켜주는데요. 위에 주석을 보시면 비동기도 시켜주고 8비트 데이터도 시켜주고 페리티 옵션도 시켜주고 1비트 정지 비트 모드를 시켜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2진수와 16진수를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냥 여기 있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06이라는 의미는 일단 이진수를 읽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위에 이진수 위에 1, 2, 4, 8, 16, 32, 64, 128이라고 써놓고 이 숫자로 이 06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와 4를 1로 지정을 해두면 6이 되죠. 이 둘을 더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두 비트만 1로 지정이 된 걸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역시 어려우시면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계산기에서 프로그래머로 두신 다음에 헥사값을 클릭하신 이후에 03을 집어넣으시고 이진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그 1과 2가 6이죠. 6을 두면 이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가 1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진수로 바꾸실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선택만 하면 저절로 그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편리하니까 이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0을 사용한다 이해를 하셨고 UCSR0C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는 C만 바뀐 거고요. US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0C입니다. 통신 방법 및 데이터 형식 지정을 해주고요. 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모드 설정, 패리티 비트 설정, 정지 비트 설정, 데이터 비트 수 설정, 그리고 클록 설정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할 내용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금 이 두 자릿수를 1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것도 뭐 초기값이 1이긴 한데 328 기준에서는 다를 겁니다. 여튼 이 UCS Z00와 UCSZ01을 1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UCS00와 UCSZ01이 나옵니다. 두 비트를 1로 지정을 해주고 보면 현재 데이터 비트 수는 8이라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전부 다 디폴트가 0인 걸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비동기 유사트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페리티 비트는 사용 안 함이 됐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저희가 송신이 잘 됐는지 뭐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 뒤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기능을 뜻하겠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짝수인지 홀수인지 체크만 하는 건데 나중에 좀 더 하시다 보면은 페리티 비트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편에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비동기와 8비트 데이터, 페리트 없음, 그리고 정지비트는 지금 2비트인데요. USB S0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1비트, 그 정지비트가 1비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x06으로 이 네 가지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송실시인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 새로 나오는 거네요. UCSR0B는 언더바 B RX EN0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RX가 TX로 바뀌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RX가 TX로만 바뀌기만 했죠. 그래서 지금 UCSR0B 레지스터는 유사트 컨트롤 앤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0B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UART 통신의 송수신, 이거는 다른 기능이네요. UART 통신의 송수신 및 수신을 가능하기 위한 사용이고요. RX EN0, TX EN0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디폴트로 송수신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비트를 1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송신 가능이 되고 수신 가능이 되는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세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XCIE0는 RX Complete Interrupt Enable입니다. 수신 완료 인터럽트 발생을 허용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인터럽트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인터럽트 설명 때 그때 이해하시고 제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신 완료됐는지 송신이 완료됐는지 인터럽트를 허용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수신 가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그래서 이 UART 언더바 init에 대해서 전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두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약간 지루하실 것 같아서 과자도 준비할 겸 쉬는 시간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여기서 보면은 그 밑에 대시 BV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저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예. 이거는 그 io.h에서 나오는 매크로인데요. 비트 밸류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비트 밸류요? 네. 그래서 얘 이 함수를 써서 RX enable 그 제로 얘가 닉네임이에요. 이 걔를 거기다가 비트 밸류에다 넣어놓으면 걔가 1로 싹 바뀌어요. 그 레지스터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쉬었다가 지금 15분?
어제 처음 얘기했는데 12, 13분이군요 13분? 설명 좀 전해 이게 지금 유아트를 원래 통신은요 보통 이런 과정에서 뒤에 배워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앞에 어느 정도 BT 연산이나 뭐를 갖다 갖다 하다 한 것들을 하고 뭐 인터럽트도 배우고 뭐도 배워가면서 보통 통신은 뒤에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앞에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통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아트 통신을 진지하게 알아줘도 돼요 왜냐면 이후에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유아트 통신 자체는 그리고 아까 그 유아트 프로토콜을 뭐 지금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프로토콜은 규약, 규제, 약속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UART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것이라는 세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 컨트롤 하고 스테이트 이게 지금 얘네들을 지금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레지스터들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통신을 내가 지금 UART를 잡고 있잖아요 UART를 왜 할까요? 지금 왜 앞에 단에 UART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럼 유아트 통신을 지금 누구랑 할까요? 내 보드가 누구랑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윈도우 PC 그쵸 그럼 윈도우가 통신을 해서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로그를 찍어줘야 돼 그럼 로그는 뭔데요? 로그는 기록 뭐야? 기록? 나는 상태를 보고 싶은데? 상태 이런 거 상태는 스테이트잖아 로그가 아니라 아 송수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그하고 스테이트하고 틀린 거예요 이런 저런 데서 뭐 로고 값을 보여준다 어쩐다 여러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UART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보드로만 가지고는 어떤 명령이나 프로그램을 짰을 때 상태를 몰라요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조종을 하고 싶은 거야 컨트롤 하고 싶은 거야 아까 UART 제일 제목이 뭐였어요 컨트롤 앤 레지스터 저기 뭐 스테이트 레지스터 였잖아요 그럼 내가 이 UART를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 분명히 RX하고 TX가 존재하니까 이거는 로그는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주셔야 돼 로그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보는 거가 아니고 상태와 어떤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만약에 뭐 숫자를 썼어 그래서 이 숫자를 썼을 때 얘가 어떤 동작을 하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통신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통신에 대한 정의 뭐 이게 인대인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과 어떤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어떤 형태든 간에 통신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말하는 소통 대화하는 의사소통 내가 얘한테 어떤 의사를 전달을 했을 때 통해야 돼 내가 시키라고 그랬는데 얘는 저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의사소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UART를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드와 PC 간에 통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통신에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내 의사를 전달을 해서 얘가 명령을 따르기도 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아까 그 add-on으로 새로운 기능을 얹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윈도우, 터미널 윈도우인 거예요. 그거를 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게. 그 윈도우는 이제 GUI, 그래픽으로 되어 있죠. 눈으로 볼 수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쭉 제가 지금 말한 걸 쭉 연결하시면 왜 UART를 해야 되고 UART가 연결이 되면 왜 윈도우가 뜨고 그 윈도우에서 내가 뭔가 쓰거나 상태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유아트 이 단어 하나씩 놓으면 저기 여러분들의 그 지식은 쌓이는데 경험이 못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하나 연결을 하시면
그게 이제 경험치로 가는 거예요. 같은 UART를 만져도 제 말을 듣고 UART를 만지는 거하고 그냥 UART 뭐 어디 학원이나 선생님, 교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만지는 거하고는 분명히 확연히 틀려요. 나는 지금 얘랑 통신을 해서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 의사인데 내가 준 값을 제대로 받는지 아니면 내가 값을 줬을 때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형태일 것이니까 그거를 알고 들으시면 좀 더 수월하세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 그럼 위에 여기 있네요. 보이드 유아트 이닛이 있고 여기는 언사인드 캐릭터 유아트 리서버가 있고 여기는 보이드 유아트 트랜스미트가 있고 그럼 요 함수들은 뭐예요? 여기는 센트라는 함수네요. 초기화. 그리고 얘는 뭔지 몰라도 받는 거야. 그럼 얘는 뭔지 몰라도 보내는 거네. 그래서 메인에서 무언가를 하냐면 초기화를 해서 뭔지 몰라도 보낸 것을 받아서 그걸 다시 보내네요. 이렇게 다 안에 세부 내용 몰라도 돼요. 전체 내용이 지금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면 뭔가 주고받을 수 있나 보구나. 딱 그것까지 된 거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UART를 다 끝내신 거야. 근데 앞으로 3시간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대신에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보시는 거예요. 개념이 없이 보시면 우리 그 민호사님이 뭘 떠드는지를 몰라요. 요 지금 앞에까지는 여기 UART 초기화 이니셜라이션에 대한 것을 한 거고 나머지도 이제 밑에 두 개를 잠깐 쉬셨다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모르는 거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 아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닥쳐요. 아 이거 지워라. 나 지워라. 한지성이 얼마 근데 선생님 어떤 때는 유아트라고 어떤 때는 유사트라고 하는데 원래는 유사트가 맞는 거예요. 유사트가 맞죠. 싱크, 어싱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해줄 말은 많은데 참 마음 같아서 시연업도 다 가르치고 다 처음부터 가르치고 싶네. 너무 좋죠. 아, 적금 보도 하는 게 제가 아우 모르세요. 내 생각에는 난 저렇게 못해. 아, 답답해 죽겠네. 난 여기 팀장님하고 일 못할 것 같아.
스펙트럼 기반으로 그 API 내용을 교체해 주잖아요. 3월, 이제 1월 3일이라고 하니 저쪽에서 그 저기 오는 척 안 하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곳이 없어가지고 장소를 우리가 나를 밀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나를 당기거나 밀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당길 수는 없지. 지금 학교에서 당기면 좀 일주일에 알잖아. 예, 그렇게 하고 빡세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1월 그 운영차가 바뀌었다고? 새해 끝나고 예, 그거 과한 곳이라고 새해 끝나고 그러니까 1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1월 말 여기 분들이 문제지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이 그때 지금 교육 관계자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그건 멀쩡하고 그렇지 당기는 건 힘들고 미루는 거에서 어떻게 가능하신지 한번 해놓고 이따가 가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죠? 모른다 그래요. 이게 지금 시간 되시는 분 얼마나 좀 뭐 난 좀 평일에도 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좀 몇 분이라도 모여갖고 저기 저녁 때나 오후 때 시간을 잡으셔서 오시면 되게 좀 좋은데 저 시간 부산 그래요? 네 1월 달에 직장을 못 1월 달은 안 돼 그래요? 1월 달은 되니까 내가 봐줄게 1월 달에 그리고 좀 시간 되시는 분들 딱 이게 그 두 명 이상만 시간 잡으시면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CEO로부터 해드릴게요. 와.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몇천만 원짜리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 모이시는 분들 해갖고 평일날 어차피 주말에는 이게 잡혀있으니까 안 되고 평일날 오후에 뭐 5시나 6시, 7시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도 8시까지 있으니까 아 7시 너무 짧다. 6시까지 와서 2시간이라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얘기를 하셔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들 이제 레벨에 맞게 그리고 전부 나는 좀 더 높고 이분은 낮다 그러면 그 정도 한 서너 사람까지는 제가 각계로 해드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시험으로부터 한 사람은 뭐 일부러 뭐 중국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 몇천만 원짜리야. 어디 가서 이거 진짜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난다 아저씨. 저 새끼 골비놈이랑 돈도 안 받고 거짓을 한다구나 이런 거 진짜. 진짜 남들은 이거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만 달잖아요. 뭐 이상한 강연에 뭐 ABL 강연 뭐 해갖고 뭐 2박 3일 일해놓고 막 기본이 인당 막 5, 60, 7, 80만 이래요. 호텔비용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하루 하는데 막 2, 30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젊은 친구들 다 있으니까 오후 뭐 정도 해가지고 네, 시간 되셔서 같이 모이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쭉 꾸준히 좀 이게 지금 어려운 시간 다 이게 흔히 말씀드리는데 몇 번 해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교재나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같이 나갈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요 기술 부분에서 어떤 교재를 하나 서는 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다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교재 하나가 가다 말고 그 앞에만 까매요. 근데 하나는 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시까지 해서 한 번은 제가 최대한 빨리 그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한 번은 굉장히 빨리 털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해놓은 거하고 안 해놓은 거 하고는 나중에 시험에도 그렇고 엄마무지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다른 책을 보더라도 더 높은 레벨 높은 걸 보더라도 절반을 못 들어가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래서 8비트가 16비트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 16이 30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개념 뭐 더 어려워지는 개념들도 있고 뭐 RTOS다 뭐다 이런 거 더 어려운 개념들도 있겠지만 이런 베이스가 없이 기술 설정을 대하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어떤 분들도 지금 기술 설정 아무거나 뭐 내가 뭐 어떤 뭐 328 뭐 책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기술 설정 보시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천재는 없다고 봐요.
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기초 기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털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좀 꾸준히 좀 배워서 익히고 싶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들 하셔가지고 평일날 잡아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뭐 매일은 어렵다 그렇지만 나는 월수 금은 나올 수 있다거나 이게 서로 맞춰보세요. 왜냐면 제가 매일은 해드릴 수가, 그러니까 매일 나오면 매일 해드릴게요. 뭐 두세 명 이상 매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매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사이클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뭐 나오신 분들 안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밀리면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어차피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정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평일날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시원하고 다 해드릴 테니까. 진짜 저도 하실 거예요? 네, 저 매일 올 수 있어요. 아홉 대야. 얘 백조네. 그럼 나 이 백조한테 기생충으로 붙어가지고 나 월수금만 남았는데 안 돼. 나는 잘 못 나 회사에서 안 바꿨대. 나 나올게. 한 명 이렇게 꾸준히 나오면 옆에 기생충만 나와도 좋대. 돈 받아. 아니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려고 계좌번호 써? 항의돼서. 이게 아 진짜 선생님 나올 거야 진짜? 네네네. 몇 시부터 몇 시는? 저 뭐 시간 되시면 그래. 나 그럼 나 선생님한테 나는 다른 못 나오더라도 그리고 선생님이 배운 거 나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두 배로 들어요. 그래 남을 가르치면 두 배로 들어요. 나 좀 가르쳐 줄 거야. 저번에 알아주실 수 있는 분들 좀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왜 배워? 안 배우고 여기 안 나오고 싶대. 내가 모르니까 나와. 아니 간단한 과제 같은 거 내주시면 저는 제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교재를 교재를 그걸 드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지 못하고 따로 교재를 구매하셔야 돼. 그게 문제예요. 이거를 저쪽으로 여기 상태가 지금이 안 되니까 만약에 교재가 있다고 하신다면 드릴 수 있어요. 과제. 교재가 없는데 해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서 해보시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겠다고 하면 네. 과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험은 어느 정도 네? 시어넘 레벨을 쓰세요? 시어넘 중국? 포인터까지는 이게 어떠시고 사실 포인터는 필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유아트를 보겠네요. 그럼 유아트를 보면 유아트 명령으로 해서 여기도 예제가 있지만 FND를 했으면 FND 컨트롤 할 수 있게 뭐 몇 가지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버튼 들어가면 저는 계속 섞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FND 돌아요. 여기 시간만 좀 켜지네요. 내가 버튼을 배웠네. 그리고 유아트를 배웠네. 그러면은 거기서 단순한 계산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버튼 누르는 거 롱키, 쇼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유아트가 있기 때문에 유아트가 있으면 계산기는 이미 끝난 거야. 사실은 해야 계산기 알고리즘만 만들면 되거든요. 뭐 곱하기, 더하기 이런 거 일단 간단한 거 더하기 빼기 먼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숫자를 넣었는데 내가 3 빼기 7은 어떻게 할까요? 7 빼기 3은 쉬워. 선생님 내가 여기 연락 줬어. 7 빼기 3은 쉬워요. 큰 수에서 작은 빼는 건 쉬워.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는 건 쉬워. 작은 수에서 큰 수 뺄 때는 뒤집어서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줘요. 근데 그것들을 저는 직접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들이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는 것도 좋으신데 직접 해보시란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그게 엄청난 스킬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머리를 싸매고 해가지고 아주 너저분한 코드를 만들더라도 그 코드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세 줄이야. 나는 작은 뭐 거의 몇 줄 가까이 되고 그래도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나중에 어마무시한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좌우해요. 나중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쪽 코딩으로 이쪽 소프트웨어 쪽은 엉덩이가 실력이라고 그냥 많이 앉아서 열심히 해보는 사람이 제일. 옛날에 제가 그렇게 옛날도 아니지만 작년까지도 애들 가르쳐갖고 우리 애들이 취업 나가면은 업체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일단 업체 가면
사장이 되게 이뻐라요. 왜냐? 뭔가를 뭐 침범시킬 때든 뭐하든 그냥 뭐라도 딱 던지면 애들이 일단 앉아서 고민을 하니까. 다른 애들은 답답해하고 담배 5분에 한 번씩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해.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갔다 갔다 해. 뭐 좀 뒤지다가 또 뭐 이렇게 유치방 커피 마시러 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사장들이 뭐 저래 갖고 어떻게 저 문제를 푸냐고. 근데 우리 애들은 일단 앉아서 고민하거든. 그걸 시험할 때부터 엉덩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요. 재밌게 하거든. 시험 나가고 테트리스 만들어. 재밌거든. 게임 만드니까. 그리고 이 키 갖고 이렇게 이제 에러들 그 굉장히 이제 저기 한데 재밌으니까 이제 앉아 있는 거 배운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 거 배우고 아두이노 넘어가서 이런 하드웨어 좀 이런 그다음 뭐 컨트롤러 이런 거 접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AVL 넘어가서 레지스터로 만져서 다시 한번 구현하고 그다음에 암으로 넘어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암 가르치는 거 저런 내용도 저절로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과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뭐 나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나오셔서 뭐 여기가 시끄러운데 딴 데라도 자리를 정해놓을 테니까 하세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기회는 제가 봐서는 평생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이 짓을 한다 다시 보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민호 선생님이 요번에 이제 이게 마지막 강의 몰라. 말이 그만두는 거지. 그만둬야 그만둔 거. 끝이 사람이. 끝이 나야 끝인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집에 하드웨어가 있으신 디바이스들이 있으시면 네. 인터럽트는 딱 가능하세요? 뭐 저는 아니 얘들 혼자 이제 치르고 네. 맨날 그러면 여기까지 가져오는 시간은 될 거예요. 공부 누구한테 끝나면 네. 일단 여기 예제도 있어요. 네. 일단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내일까지 들어오면 키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일 키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섞어서 얘의 동작을 무리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FND가 계속 내가 이제 오늘 입장하는 여기 지금부터 오시간 오면 일본에서 오시간 나와야 돼요. 저기다 컨펌을 다시 받은 그렇게 하고 또 모니터링 되게 하고 제일 그 다음에 이제 뭐 버튼이 하나 눌러서 더 생기면 걔 눌렀을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 얘가 자리만 어디서든 어디서든 다시 연결되게 하 자리만 지켜주면 막아 이게 이제 그 이머전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버튼을 누르면 얘가 1, 2, 3, 4, 5, 6, 7, 8, 9까지 가더라도 다시 누르면 영어 돌아가고 7까지 돌아가도 다시 누르면 영어 돌아가고 이렇게 자꾸 그 이머전시 역할을 하시는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 이렇게 해봐갖고 그렇게 주자연스러우면 인터럽트를 그 선생님 분이 실력이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자꾸 섞으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 디바이스 하나 단위로 끊으시면 실력이 충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여기서도 나왔었지만 뉴아트는 인터럽트가 틀려요. 근데 이 인터럽트가 좀 계시고요. 뉴아트는 딱 표시를 시작하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컴플리케이션 선생님이에요. 내가 통신을 주고 받을 때 통신을 다 줘서 인터럽트가 생기잖아요. 데이터를 다 모아서 보내서 다 보냈다는 방법이 되니까 데이터가 와서 다 받아서 인터럽트가 돼요. 만약에 이걸 띄워놓고 자료를 받으면 오래 걸리겠죠. 아까 이 9600이다 뭐다 UPS가 나는데 저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9600 나누기 15000 메가헤르츠 나누면은 하나 던지는데 최소한 몇십 마이크로 밀리 세컨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자꾸 시간을 먹어버리면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를 계속 쳐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을 못해요. 인터럽트 안에서 루프 안에서 인터럽트 루프 안에서는 내용 되게 짧아야 돼. 그래서 인터럽트 루프 안에 상태 스테이트만 원래는 가는 게 맞아요. 더하든 빼든 1을 만들든 0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온 게 인터럽트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밑에 인터럽트 부분이 있어야 바로 제조사. 만약에 이머전시를 불렀는데 얘가 1로 바꿨는데 그 1을 바꾼 거를 맨 밑에서 처리하면 중간에 모든 걸 다 시험을 하고 흑이네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도 몇 개씩 잘라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야 되거나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보시면서 겪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따가 오늘 뭐 부채 드리는 건 어렵고 네. 이제 내일 한번 해가지고 내일까지 과정 보고 잘 이제 과제를 드리고 할 테니까. 이 아이고리를 만나서 처음부터 아이고리를 얘는 ISP? 얘는 뭐야? 산업에서는 다이버는 다 알고 있어요. 추가 정보 이거 이러고 짜고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실력 없는 업체들이 그래요. 실력 있는 업체들은 아직도 이 하드코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설정치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다 .h로 다 내가 잘 쓰는 것들을 다 못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h로 해서 그냥 스타트.h 불러오면 한 번에 불러 그냥 아니면 그 화면 하나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필요 없는 것들 다 그거 잡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보통 실제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게 써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두이노하고 틀리게 이거가 되다 보다 이렇게 따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많이 비워져 있어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 라이브러리가 다 차있으면 내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죽어도 이 트랜스미트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얘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바다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엔드 디바이스 끝단에 위에 저 라즈베리 파이 올라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별을 나는 그냥 관제만 하는 애야. 상태 보고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쟤한테 줘. 그럼 얘한테 쓸 일 없으면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 알고 가는 게 AVR을 제대로 다루는 거지만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자체도 모른다. 쓸 때는 아두이노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알든 모르든 일단 쓰고 봐야 되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일에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여서 의기투합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교육을 네,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하도록 했는데요. 근데 지금 달력을 보시면 G캠프 1월 달에 해커톤이랑 현재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가 그 지금 나지 않아서 이게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수배를 했었어요. 미리 예약했었는데 저쪽에 뭐 운영진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1월 4일, 5일 이렇게 쭉 밀려야 돼요. 얘가 이러고 얘가 이러고 하고 그다음에 18일 19일이 18일 19일이 그 다음 주 토요일이로 며칠? 1월 25, 26일 이때가 혼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2월 1일하고 2일 날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셔도 다들 괜찮으시지? 근데 2월 달은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니야 2월 달에 그냥 내가 하고 하니까 아니 어차피 뭐 초기 아닌데 그냥 뭐 한 주 빼는 상태에서 하셔도 될까? 안 돼요 이때 거를 빼고 이거를 어디다 다른 데다 넣을 수 있을 만한 그게 없어요. 안 된다고요? 네 이틀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일주일씩 그래. 이상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다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서 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데 저도 더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혹시 이 일은 평일에는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평일에는 네, 30, 30에 안 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네. 그러면 2월 달 초에 가능하신 거죠? 아, 네네네. 이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운영 측에서 네 협의를 해보겠고요. 네 다음에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시간 전까지 UART 언더바 이닛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while 안에 있는 while에서 첫 번째 있는 UART 언더바 receiv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while 1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조건이 계속 맞으니까 1은 조건이 계속 그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부터 이 중괄호까지 이 두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 UART receive입니다. 입력받는 값은 없고요. 출력되는 값은 unsigned 캐릭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UCSR0A를 AND로 RxC0 위치만 따로 1로 그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부정을 통해서 반대로 해서 while로 조건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UDR 레지스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다음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UDR 제로 레지스터는 UART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RX니 TX니 거기 있는 값을 중간에 가지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송신 버퍼, 뭐 수신 버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버퍼를 UDR0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신 버퍼는 TXB라고 읽고요. Transmit Data Buffer Register라고 부르고 수신 버퍼는 RxB라고 읽고 Receive Data Buffer Register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 UDR0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쓰면 TXB 레지스터가 기록되고 UDR0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RxB 레지스터 값이 읽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RDR0라는 레지스터를 사용만 하는 건데 여기서 값을 빼냐 쓰냐에 따라서 RxB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고 TXB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값을 꺼낼 때는 RxB에서 꺼내게 되겠고요. 값을 보낼 때는 TXB 레지스터에서 값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UCSR0A에서 그중 RxC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xC0는 수신 완료 상태 확인
비트이고요. 이 내용은 아까랑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비트에 RxC0 비트가 있습니다. 초기값은 0이고 읽기만 가능합니다.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수신 버퍼에, 그러니까 UDR0 레지스터에 읽지 않은 문자가 있을 때 1이 되고 버퍼가 비어 있을 때는 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값을 쭉 받게 되면 일단 이 버퍼에 쌓이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RX는 TX에 연결하고 TX는 RX에 연결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TX에서 이 RX로 값이 넘어온 순간 이 RXB의 데이터가 이 8비트인 최대 255까지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있는 데이터를 처음에는 그 비어 있을 때 1이라고 뜨다가 그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을 때는 1이 되었다가 버퍼가 비어 있을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레지스터 세팅을 해준 거고요. 데이터 수신이 가능할 때는 0이 되면서, 0이 되면 조건문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낌표 연산자를 써줍니다. 지금 여기 있는 느낌표 연산자고요. 이건 그 현재 상태를 반전시켜줍니다. 0을 1로, 1을 0으로 반전시켜줍니다. 그래서 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낫. 그래서 지금 while 조건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0을 1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이 느낌표를 사용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세미콜론이가 있는데요. 이 세미콜론의 의미는 while에서 조건문이 틀릴 때까지 계속 돌리다가 만약에 틀리게 되면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 세미콜론을 찍어줌으로써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hile 문이 끝나서 return DDR0가 실행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UDR0는 방금 배웠었잖아요. 여기서 값을 꺼내오게 되면 RxB에서 값을 꺼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함수에서는 RxB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값을 unsigned 캐릭터형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함수에서 이 앞에 선언해 준 거는 출력을 해줄 때 거기 있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nsigned 캐릭터형으로 데이터에 보내주는데, 이 데이터도 역시 언사인드 캐릭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깨지지 않고 이 데이터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버퍼에 있는 값이 들어간다. 그리고 주석에는 데이터 수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UART underbar transmit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있고요. 입력값은 unsigned 캐릭터를 받고, 뭐 이 데이터라는 변수 이름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출력은 아무것도 없는 void입니다. 그리고 아까 코드랑 동일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송신 가능한 대기 상태라고 나오는데, 네, 쭉 보시면 이번에는 이걸 사용합니다. UDR20 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비트를 사용해 주는 걸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비트를 1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넘겨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유사트 데이터 레지스터 MPT로 송신 버퍼 UDR0가 비어 있어 데이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1이 된다. UCSR0B 레지스터에 UDRIE0 비트와 함께 사용되어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가 준비 완료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송신할 때 1이 되면 송신 버퍼가 비어 있어서 데이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송신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1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값을 보내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값을 보내면 1인 상태이잖아요. 그 버퍼에 지금 꽉 차 있는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0인 상태이죠. 그러니까 1은 비어 있는 상태고 0은 그 차 있는 상태니까 꽉 차 있는 상태니까 0이면 현재 보내고 있는 상태로서 송신 가능 대기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낌표로 일을 반전시켜줘서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UDRR 여기 0하고 1하고 의미 아시는 분 와일문이거든요. 시원어 0하고 1하고 무슨 의미예요? 1이면 무한으로 시원어에 시어너에서 0과 1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0과 0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0과 0이 아닌 모든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언어적으로 거짓을 잡을 수가 있어요. 0으로. 근데 그럼 나머지는 참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조건에 맞는 참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참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짓은 그냥 0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0이면 이 안에 문구가 0이 돼버리면 무조건 거짓인 거예요. 근데 이 안이 참 그러니까 0이 아닌 문구가 예를 들어서 while문 해놓고 여기 이런 거 문장 몰라 근데 여기에 가로 해놓고 t라는 문자를 하나 써놨어요. 그럼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0이 아니니까 0이라고 해야지만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 자체가 i는 같다. 저기 대입연산자하고 대등연산자 아시죠? 대입연산자는 느낌표 그냥 하나로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가 값을 주라는 게 대입연산자고 느낌표 두 개가 오른쪽과 왼쪽을 같은지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비교해서 얘가 만약에 0으로 떨어지면 얘는 거짓이에요. 구동을 안 해요. 근데 이 구문 자체가 while문으로 들어가서 얘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을까요? 얘가 while이라는 문장을 써가지고 여기서 계속 뭔가를 돌리고 있는 거야. 왜? 여기 이미 답은 나왔지만 계속 혼자 돌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이 언제일 때? 거짓이 될 때까지. 그래서 거짓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이 시, 인맥은 시는 조금이나 좀 익히시고 오시면 국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잘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조금만 지금 일단은 이런 식의 인맥들 쪽에서 이런 식의 국문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좀 봐주시면 앞으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똑같죠. 데이터 수신 대기하고 있다가 0이 돼버리면 리턴 해서 얘한테 리턴을 하는데 이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값이 있어요 없어요? 리턴하는데 얘 값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뭐예요? 버퍼의 사인값 아니지. 얘 UDR0라는 게 닉네임이니까
1이야. 그래서 리턴은 얘를 1로 해주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리턴 1 이렇게 써놓은 것도 같은 의미인데 근데 어느 게 1이냐고. 그래서 닉네임만 돼서 얘가 얘, 이 닉네임을 얘를 위에 어디선가 보면 얘가 디파인이 돼서 1이라는 값, 이 자리에 1이라는 값이 가겠군요. 그래서 이런 구문들이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상태 보면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언제가 쭉 흐르다가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C 언어라고 말하는 거랑 임베드드 C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C 언어는 우리가 흔히 배운 저기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변수에 대한 정의가 이 레지스터나 기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수명이나 이런 걸 쭉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을 했을 때 그냥 모든 시간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변수들의 이름들은 다 어디에 종속이 돼요? AVL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두에 종속이 되죠? 그 모두에 종속이 되는 이름들, 변수명들을 가지고 시연어를, 논리문을 작성을 했을 때 이거를 임베디드 C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도 이 품은 조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변수문들을 이용하죠. 데이터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이건 이제 이거를 임베디드 C라고. 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 바꾸죠. 이런 뭐, 이런 거, 이런 닉네임화 되는 것들은 우리가 못 바꿔요. 종속이 돼버리면 임베디드 C가 되는 거예요. 그 임베디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장된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인데요. 잠깐만요. 저기 그러면은 받을 준비가 내가 읽을 준비가 되면 0이고 받을 준비가 되면 아까 1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헷갈리네. 지금 상태 레지스터를 읽었을 때 네. 받을 준비가 되면 됐을 때는 0이고 네. 보낼 준비가 됐을 때는 아까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게 하루 위에는 저 식이 파인문이 맞는데 밑에는 오히려 저기 느낌표가 반대로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 저희는 그 반대인 그 차 있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네? 차 있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아, 차 있는. 아니 보낼 때, 보낼 때, 보낼 때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앞에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유아트는 인터럽트 구문이에요. 얘가 어떤 저기 와이프의 반복문이 아니라 인터럽트 구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인터럽트가 언제 걸리냐면 받을 때는요 데이터를 다 받고 다 받았다는 컴플리트에서 인터럽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일어나고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늦어요 이 처리 속도가. 그래서 데이터를 다 받아놓고 다 받았다 컴플리트 완료가 됐다 해서 인터럽트가 일어나요. 그럼 이걸 가져가서 일을 해라. 그럼 보낼 때는 다 보내놓고 완전히 보냈다 하고 컴플리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연마인이 그렇게 차는 거예요. 저 상태 레지스터가 바뀌면 인터럽트를 해서 보내거나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아까 그 9600bps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얘가 클락수가 16000MHz예요. 제가 예. 저게 읽고 쓰는 게 화인문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6000MHz로 일어나는데 그게 9600 나누면 분명히 얘가 한 bps 움직일 때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그 전에 만약에 일어나면 그 시간 동안 얘가 계속 인터럽트를 걸어주고 있어야 돼서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인터럽트 구간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돌아오거든. 그러면 7,8인데 우리 저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럽트를 배우시게 되면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가서 어떤 거를 처리를 하고 다시 이 자리로 온다고 이게 인터럽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아주 키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키워보면 사실은 요만큼의 구간이 요만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터럽트
중앙 구간을 루프 구간처럼 길게 해놓으면 사실은 여기다가 다른 구간을 하다가 다시 이 구간으로 오는데 이만큼의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다 잊어버려요. 이만큼이 쓰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인터럽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려면 인터럽트는 이렇게 표현해.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뭔가 값을 변화주고 다시 이리 와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시간을 잡아먹는 거잖아. 그럼 이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가 이 안에서 또 인터럽트가 일어나고 또 인터럽트가 일어나고 또 인터럽트가 일어나면 하나, 둘, 셋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초가 걸렸으면 4초가 여기서 죽어버리는데 그럼 인터럽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터럽트는 이때 딱 들어가서 상황, 스테이트 뭔가만 딱 값을 딱 변화만 주고 그 값을 가지고 이 스테이트의 값을 가지고 루프에서 여기서 바로 인터럽트가 걸린 그 다음에 스테이트의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럽트 의미가 없어요. 너무 빨리 그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너무 빨리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식하고 이렇게 다시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도 여기도 시간인데 그럼 인터럽트는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인터럽트는 가장 짧게 짜라고 책에도 나와있고 어디서 나와있지만 그거보다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계속 좀 치고 가시면 인터럽트를 다음에 하실 때는 만드실 때는 개념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인터럽트도 결국에는 똑같은 루프에요. 파일로 쭉 어차피 스케줄대로 네, 똑같이. 근데 이제 그때 원래 스케줄에서 다른 스케줄 잠깐 그러니까 격가지 스케줄을 하는 건데 그래도 격가지 스케줄에도 루프가 길면 시간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럽트 구간에 그 저기 루프를 길게 자르면 자를수록 그 무덤파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하드웨어적인 거 이게 내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하는데 특히 외부 인터럽트 어디 저기 저희가 그 함수를 실행할 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RX로 그 RX 버퍼에 있는 그 값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넘겨줬고요. 이 데이터를 다시 그 UDRR0에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RX B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TXB죠. 네, 그래서 TXB로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 코드가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신된 문자를 그 에코 100까지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완료가 됐고요. 네, 그래서 UART를 보내는 방법, 받는 방법 전부 그 과정을 마쳤고요. 이 실습 과정에서 스트링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뭐 캐릭터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값을 받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충분히 쉬었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상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따가 하면서 중간중간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UART 실습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된 코드는 그 두 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맵은 나중에 편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핀맵 보이시잖아요. UART 통신을 할 건데 UART 통신 핀맵이 어느 거랑 보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겉으로도 나와 있죠? 네. 겉으로도 나와 있다라는 거는 내가 필요하다면 전파선을 이용해서 내 반대쪽 디바이스 TXRS에다가 이렇게 교차하게 해서 하면 얘 갖고도 통신이 돼요. 근데 얘가 내부 회로로 지금은 쟤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쟤이랑 그래서 얘의 UART 코드 우리가 보내거나 받을 때 쓰는 거는 얘 두 개의 핀이다. 요거를 미리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UART는 인터럽트 핀이네요. 그죠? 내가 이거를 쓰든 이거를 쓰든 그 두 핀을 써요? 그러면 이 두 핀 저 디지털 핀으로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왜 못 써요?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걸릴 때 기다리든지 해야 되니까 두 핀 못 쓰는 거예요. 아니지. 왜냐? 여기 이 핀 보면 앞에도 나왔는데 저거를 UART로 쓸 경우에는 우리가 핀 선정을 아까 이니셜라이징을 했잖아요. 초기화를 했잖아요. 저 핀을 뭐로 쓴다고 설정을 했어요 이미? UART로. 그래요. UART로 쓴다고 이미 이 핀은 UART로 쓸 겁니다 라고 이미 옷을 박아놨으니까 다른 걸 못 쓰는 거예요. 못 써.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현업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렇죠.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코딩이 복잡해지겠죠. UART를 쓸 때마다 init 함수부터 다 불러와야 돼요. 해놓고 쓰고 다시 디지털 필요로 할 때는 또 DDL부터 핀모드까지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쟤를 핀모드로 쓸 수 있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누를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버튼을 배웠어. 버튼을 누르면 UART가 되고 버튼을 또 한 번 누르면 디지털 핀이 되게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걸 모든 거를 일단 이 모드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튼을 배우시게 되시면 버튼으로 이 핀을 내가 UART로도 만들고 디지털 핀으로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좀 배운 가구가 생기죠. 그래야 남들한테 좀 자랑이라도 해보지.
뭐 계속 LED만 깜빡일 수 없잖아요. 자, 아우 진짜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말 조심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이게 아, 진짜 죽겠다. 이게 씨 이게 걔 막나니한테 칼을 뺏었네. 원래 말씀하실 때 되게 재밌는데. 시원할 때는 원래는 돌아오실 거죠? 아 그때는 쌍욕을 해줄게요. 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참.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핀들은 옵션이 다 있잖아요. 어느 걸로 쓸 수 있고 어느 걸로 쓸 수 있고. 자 쓸 수 있구네요. 그쵸? 쓸 수 있구의 선택은 누가 해요? 코딩어. 코딩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하나로 딱 고정해서 쓰기에는 그 정도 데이터를 알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UART를 계속 인터럽트를 걸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면 어리숙한 짓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렇다고 이 핀을 놀리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네? 왜냐면 이 두 핀 UART로 고정해놓고 다른 핀 디지털 핀 두 개 없는데 손들면은 네가 사직서를 쓸래 방법을 찾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체인지하는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그래서 내가 한 시간마다만 데이터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한 시간마다만 자본들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은 사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좋은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면 그게 다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에서 생짜로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놓고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웃어요. 이건 더 줄일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해보지 않으시면 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당황하세요. 왜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저는 일단 노가다 쪽으로 권해드립니다. 노가다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씨, 하고 싶다. 일단 그래서 이거를 꼭 봐주세요. 뭔가 하나 할 때마다 이 핀 모드에 어디 핀들이 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이게 실습할 때마다 이거를 넣어놨어요. 일부러 찾아서 하세요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할 때마다 보시라고. 네, 이 코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는데, 실습 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우노보드 한 개, ISP 하나, 그리고 USB2 그 B 케이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저희가 ISP로 연결을 해도 그 UART 신호로 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USB2 UART 칩을 사용해서 UART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케이블을 하나 더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동작은 ASD를 사용해서 각종 코드를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케이블을 준비하는 동안 이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프로젝트에 붙여넣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는 코드를 못 뺏기게 PNG로 해서 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카피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있나요? 어려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틀리면 제약이 들어서. 아, 어려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 깊은 뜻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되게 섬세하게 강의를 준비하셨네요. 막 한 건데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나 솔직히 코드를 봐도 뭔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한번 놓고 해보세요. 코드를 빌드 시키시고 터미널 윈도우를 그 슬롯에 슬롯이 없어요.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거 두 개 있고 이거 똑같이 한 거예요. 케이블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케이블 하나 더 갖고 와요.
케이블을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케이블 두 개 드렸으니까 두 개를 복구하시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포트가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만 갖고 교대를 해서 확인 가능하세요.
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 불렀을 때 나는 10만 원 들어오겠지만 A 불렀을 때 다른 걸 할 수도 있겠네. 나중에 구조나 이런 걸 배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문장까지 들 수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사운드라는 문장을 놓고 엔터를 치면 구조에서 사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게 지금 13번에 연결이 돼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등하고 연결이 됐으면 내가 라이트 하면 이렇게 켜지겠다. 온? 네. 프로그램 이해가거든. 근데 그거 대신에 나중에 다른 거 막 넣고 싶어. 그래서 일부러 그 넣는 코드를 그냥 뭐 글자 다른 거 이런 거 글자는 가는지 알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다른 길이 되는 채널이야. 치킨 나온다니까 이 간식이 안 줄었어요. 아, 대단하네. 아니 난 먹고 있어. 요거 코드 이해 안 가시는 분? 선생님 여기 인트 메인에서 뒤에 아규먼트가 뭐 나오는 거는 누가 있나요? 그거는 그냥 별 신경 그거는 안 써요. C 언어 할 때 메인 문에 대해서 그 합치를 강의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궁금해하셨는데 보이드 때 왜? 아 선생님 두 배속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두 배속으로 안 하고 그냥 지금 1배속으로 해보시면 속도가 지금은 보통 지금 9600으로 잡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윈도우 아까 터미널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시련을 맞춰줘 있는다고 했잖아요. 시련에서 맞춰주시면 1배속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UART 이니셜로 해가지고 지금 9600에 맞춰준 거죠. 지금 여기 와일보드 SFRDA 와일보드 사실은 이제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그 인터럽트 시간을 변이잡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빠른 업을 할 수 있는 좋아. 거에서 S를 감지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뭐 2배속 말고 3배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거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얘만 그 다른 것들 그 좋은 모드들은 그 이상이 1250 감동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2560 얼마를 지원하고 근데 얘는 그거밖에 안 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걸 못 찾으세요? 그렇습니까? 아 저거? 여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주세요?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잘 연결이 됐는데 네 그렇죠 이거 256 220 다 썼네. 아, 저 이렇게 한 다섯 개월 정도. 아니 여기 있어요 센트럼. 220. 앞에 하는 거. 네. 네, 이거 세필러 시간에 쓰시는 거. 선생님 인터럽트도 결국에는 그 시어너상의 프로시저 개념은 시간적으로 쭉 가는 개념. 간단해요. 내가 메인 부분에서 두 줄뿐이 안 썼어. 인터럽트 들어가라고. 그리고 나머지를 어디다 수쳐 박았느냐면 인터럽트 부분에다가 이만큼을 수쳐 박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13번 켜지게 해놨어. 그러면 이만큼 수쳐 놓으면 딱 들어가고 이만큼 한 다음에 13번 켜지겠네. 그래서 인터럽트는 이제 사용자들 이해를 쉽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원래는 이게 맞아요. 이때 스테이트만 바꾸면 상태만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0과 1로만 스테이트를 0으로 했을 때하고 1으로 했을 때 루프로 돌아와서 그 스테이트가 0일 때 뭘 하라거나 1일 때 뭘 하라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루프 부분에서 만약에 그 조건이 아니면 일을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루프 부분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왜냐 인터럽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하든 안 하든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은 와인문이나 조건문하고 인터랩하고 차이가 있나요? 결국에는 지금 왜냐면 순서를 어길 수가 있잖아. 인터랩트를 쓰면 순서를 어긴다고. 순서를 어긴다는 것은? 원래대로 스캔 시퀀스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쭉 A 눌러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중간에 갑자기 S가 여기서도 눌러주고 싶어. 그럼 이때 그 인터럽트를 일으키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하다 말고 다시 S로 가버려.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머전시 비상 정지 기능이 단축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버튼을 배우게 되면 내가 FND를 돌려요. 2초에 한 번씩, 2초에 한 번씩 뭐 아무타나 돌려거든. 1, 2, 3, 4, 5, 6, 7 하고 돌고 있는데 내가 버튼을 눌러요. 걔가 인터럽트를 먹네.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아무 데나 1, 2, 3, 4, 5 하고 누르면 다시 0이야. 1, 2, 3, 4, 5, 6, 7 하고 누르면 다시 0이야. 그 안에는 그냥 FND 값을 초기화 시키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외부 인터럽트인데 내부 인터럽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UART 같은 경우에는 저게 다 설명을 못했는데 원래 인터럽트에서도 한번 일어나고 얘기를 할 건데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있어요.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있어. 1번은 무조건 리셋이에요.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움직이는 간에 여기 이 보드의 자체도 있죠? 저거 리셋을 리셋을 누르면 얘는 무조건 초기화가 돼요. 그게 1번 리셋, 인터럽트. 그 다음에 2번, 3번 민우선님 혹시 이거 우리 인터넷 벡터 테이블 있나? 내용이 없죠. 네, 지금 찾아봐서 띄울게요. 네. 한번 뭐 그때 또 설명하더라도 밑에 오 이걸 서머리를 줘야지. 위에 어서 웃어야 돼. 됐어. 이게 인터럽트 벡터 아트레가 삽입하려 되니까 벡터 테이프. 벡터 넘버 있죠? 네. 이 우선순위에요. 제일 급한 건 1번이에요. 1번은 뭐예요? 리셋. 그렇죠? 근데 익스터널 핀이네요. 익스터널 핀. 외부 핀이에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여기 보드의 바깥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저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쭉 영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치도 없고 일어나서 시스템이 다 리셋이 돼요. 인터넷 벡터 테이블 1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2번, 3번, 야, 씨, 깜짝이야. 갑자기 커졌어. 입에서 욕 날 뻔했다, 씨. 근데 어쨌든 간에, 뭔지 몰라도 2, 3, 4, 5, 6, 7, 8, 그런데 뭐 타이머도 있고, 뭐도 있고 있죠. 근데 여기 안 빠지는 게 뭐가 있어요? 유아트가 있네요. 유아트가 인터럽트, 이렇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RX 컴플리트. 그쵸? 여기는,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여기 TX 컴플리트. 아까 설명했죠? 다 양을 받은 다음에 다 받았습니다 하고 인터럽트가 뜨는 거예요. 인터럽트를 띄우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럽트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럼 시스템에 메가헤르츠가 전혀 간섭이 일어나요. 얘는 TX도 다 보낸 다음에 다 보냈어 하고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데이터 레스트 FT 상태를 확인해줘. 이것도 인터럽트야. 얘가 지금 뭐 뭔가 UART로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저게 이게 아까 그 레지스터 중에 하나가 1이 돼 있으면 이거 UART를 쓰겠다라는 말이 레지스터가 있었어요. 상태 레지스터 중에.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얘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요 세 개를 내가 다른 부분으로 루프를 돌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UART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겠네요. 그러면서 나머지 핀 두 개를 디지털 핀으로 이용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다음 코드에 보면 FND를 하는데 FND가 그 0번하고 1번을 못 쓰게 돼 있어. 근데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0번하고 1번을 쓰면서도 FND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를 체인지를 하면 내가 FND하고 전혀 간섭이 없이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면 중 정도의 스킬을 가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코드에서 아까 부분이랑 동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수신된 문자를 에코페이까지 해보도록 돼 있는데 이 중간에 DDRB 등 조금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A가 적히게 되면 불이 LED가 켜지고요. S가 적히게 되면 모든 포트에 그 불이 꺼지게 되고 D가 적히게 되면 10번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DDRB를 사용해서 저번에 그 LED 켰던 거 기억나시죠? 그 포트만 딱 활성화 시켜주고요. 이게 DB5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수신 후에 데이터에서 그 내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 그 중에서 그 뭐 RLC도 있을 테고 뭐 한 칸 띄워주는 그런 것도 나올 테고 A도 나올 테고 뭐 다른 뭐 AS도 받을 테고 막 그럴 텐데 그 저희가 버퍼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그 이게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있고요. 한 번에 팍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읽고 처리하고 하나 읽고 처리하고 하나 읽고 처리하고 그런 식이어서 저희가 여러 개를 적어줘도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캐릭터 A를 적어주면 이 데이터랑 맞는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는이 하나면 그 대입이 되겠고 는이 두 개면 서로 같은지 비교 후에 같으면 1을 출력하고 같지 않으면 0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그 포트 B를 그 켜주고요. 그 포트 B5를 켜주고요. 그 B포트죠. B5 포트를 켜주고 위 조건이 틀리면 S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S가 맞으면 불을 꺼주고 그 위 ELSEIF도 아니면 D가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인티저를 카운트 10을 두고 가지고 카운트에 10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카운트가 0이 아닌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낌표 는 이거는 서로 같다라는 비교를 하는데 얘는 서로 같지 않다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지 않으면 1을 출력하게 되고 서로 같으면 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건은 만족을 하게 되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블럭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코드가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불을 켜주고 0.2초 기다린 후에 불을 다시 꺼주고 0.2초 기다려준 후에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동작과 일치하고요. 저번에 배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10이 최종적으로 0이 될 때까지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까지 동작을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그 저희가 데이터 내용을 이 시리얼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샌드에 A를 보내게 되면 샌드 히스토리에 A가 뜨면서 다시 리시브로 이렇게 받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드를 보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로 하자.
비트로 하는데 몇 비트 갖고 한다고 했어요? 8개. 그래서 8개. 심지어 9개까지. 펜티 써가지고 9개까지. 근데 비트통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얘 왜 UART는 비트통신을 할까?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UART로 숫자를 보낼 수 있다 없다? 1을 보낼 수 있어요? UART로는 숫자를 못 보내요. 8비트 안에 넣어야 돼. 그게 규정이야. 그게 이제 프로토콜인 거야. UART 통신에 규정이야. 8비트를 넣어야 돼. 저거 좀 이렇게 저거 그렇지? ASCII 거. UART 통신은 문자만 보내. 문자가 다 8비트로 돼 있어. 문자만. 근데 물음표가 생기네. 문자만 보내는데 으이씨 욕할 뻔했다. 야, 이거 말고 좀 너 말하는 거 없니?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 내가 책임질게. 이럴 때부터 안 하면 되냐? 강의는 누가 합니까? 몰라. 올려봐. 아무거나 좀 이제 이 아무거나 자 여기 보시면. 아스키 코드로 설정을 했는데 16진수로 되어 있네요. 16진수 0x00부터 여기까지 0x55f까지 얘네들은 보낼 수 있어. 왜? 16진수가 8비트니까. 그러면 물음표 숫자는 어떻게 보내요? 문자에도 숫자가 있어. 아스키 코드로 얘네들을 얘네들을 아스키 코드로 보내면 우리들 눈에는 문자형이 보이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 걔는 문자형이야. 숫자형이 아니야. 그걸 갖고 숫자로 대입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규정은 UART 규정은 8비트를 그러니까 뭐 펜티 비트까지 해서 9비트 그 펜티 안 쓰니까 집어치우고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다 보내고 쓰고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 문자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세요? 웬만해서 한글? 그 한글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한글은 두 바이트씩 한 바이트가 많아야 돼요. 두 바이트씩. 그래서 UART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줘야 돼. 되게 무거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로 지금 16진수 1바이트, 8비트 가지고 UART 통신을 한다가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를 보내는데 그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 그래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때를 써요. 그게 이제 다음 코드에 나올 건데 지금 이 문자 숫자를 이용을 잘하면 코드가 엄청 쉬워져요. 근데 저걸 놓쳐버리면 소위 말해서 통신의 그 개념을 프로토콜을 제대로 인식 못하신 분들이 UART를 쓰면 코드가 더럽게 지저분해져요. 제가 되게 지저분해져요. 아씨 나 더럽게 라고 들어갔어 우리 영상에. 전혀 안 보니 들어보자. 저 여기 사무실에서 기다려. 못 갖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이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통신을 못할 수 있을 정도의 코드가 필요하면 여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지? 0x7F까지죠? 아, 5F7F까지네. 여분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히라가나 뭐 카타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만들어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8비트 꼭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8비트 그리고 UART에서 통신에서의 숫자는 문자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나중에 이 문자를 숫자화로 하면 코딩이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이 있다. 요 세 가지를
마크 쓰는 방법을 무조건 배워줘야 돼. 그런데 지금 잠깐 퀴즈처럼 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숫자로 바꿀까요? 간단하잖아요. 개념상으로는 이 3만 없애면 돼. 3만 쭉 없애보세요. 3만 쭉 없애면은 0, 1, 2, 3, 4, 5, 6, 7, 8, 9, 10이 되네요. 그런데 웃긴 거는 0x, 00은 0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0x, 01도 1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이 3을 없애는 거는 AND나 OR을 써서 그렇게 해버리면 숫자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방법을 이 ASCII 코드를 만들 때부터 개념적으로 알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 규칙을 찾아낸 건지 그거는 내가 솔직히 모르겠어. 만약에 이 코드가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이게 요 위로 이렇게 0, 0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찾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연찮게 요만큼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헥사 코드 00도 0이고 헥사 코드 0에서 09도 9예요. 자연수하고 일치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코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유아트 세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8비트로 전송이 되고, 지금 그냥 9비트 하이브리드 지어버리고 8비트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숫자는 문자다. 그리고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으면 이용률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거 꼭 세 개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유아트 할게. 자, 네. 지금 실습 다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그 몇 번째 페이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꼭 마찬가지로 붙여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회로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0번하고 1번은 지금 연결해 주시면 이따가 시리얼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주에도 두 개 위로 밀려 그렇죠. 두 개는 D 0번부터 저기 8번까지 썼었잖아요. 근데 0번 1번이 유아트니까 B에 0번 1번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코드 프로그램을 저희 코딩을 보시면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현업에서 쓰는 장난을 그대로 해드렸어요. 현업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좀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키워넣기 할 때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오화 연산이나 엔드 연산을 해가지고 기존 코드에서 필을 옮기거나 움직일 때 그것도 그대로 붙여요. 네. 그렇게. 왜냐면 기존 코드에서 건들기가 무섭거든. 그래서 오화 연산이나 엔드 연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코드 이걸 뭐 어떻게 보여요? 0번
데이터가 저기 문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A라는 아스키 코드 그리고 A라는 아스키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요거 이 따옴표로 문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아스키 코드랑 아스키 코드로 비교를 하는데 조금 올리면 저 아까 그 아니 0 네? 0 아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걸 바꿔놨기 때문에 포인트 자연수 정수형 포인트 0하고 숫자 0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코드를 받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장난처럼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코드를 간섭 이렇게 세부 막 다 계산해서 쓰기 어려우면 그 포인트들만 엔드 연산이나 오아 연산으로 그 코드들만 여기서 위에서는 저기 뭐지 D0하고 D1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B1하고 B2로 옮겨야 돼. 그런데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오아 연산해서 앞에 거 다 떨어뜨려 버리고 뒤에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 저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좀 이렇게 장난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존의 코드 갖고 이걸 다 다시 하려면 이 데이터 값을 그대로 또 분해하고 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써놔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숫자로 바꿔버리면 어떤 장점이냐면 제가 이거 else if로 계속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저렇게 숫자로 바꾸면 폼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만큼이 선호줄로 끝나버려. 그런데 폼물에서 그렇다고 헥사코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헥사코드를 똑같이 증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제가 저 한 줄만 포인트 변수 그 문자로 숫자로 그런 거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되게 숫자로 쉽게 내가 그 가독성 있게 쉽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걸 굳이 그대로 헥사코드로 그대로 쓰고 그 저기 증감을 헥사로 시키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운영하는 방법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이용들을 많이 하니까 코드를 잘 봐보세요. 이것들이 실제로 또 어떻게 되는지 하고 아까 그 배선 그리고 이걸로 해서 이제 키를 한번 넣어보시면 FND가 그대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저씨 이제 잡상이 지금 이제 안 써라니 아니야 내 쫓아야 돼.
이제부터 비싸요. 내가 지금까지 싸게 했는데 이제부터 비싸요. 비싸요. 너도 역시 될까요? 아, 그리고 이거 빌드 할 때 이거 빌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파일을 띄우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꽂아가면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저기다가 FND 수가 왜? 그 저기 아드리노 첫 번째에다가 FND 지금은 요 두 칸을 비우고 Thank you.
하는 거지. 케이블 하는 걸 잘라서 좀 회순서대로 밑에다가 대여를 해주셔야 돼. 이걸 빼. 아니, 끝에 이게 무슨 예산을 어디 가요? 아, 네, 지금 그 ABCD 순서대로 그 연결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엑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진리표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여기 포트 언더바 NO에 세븐 세그먼트 그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슬랙으로 드린 엑셀 창을 키신 후에 ABCD 순서대로 그 이렇게 잘라내서 붙여놓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DP핀도 똑같이 해주시고 아, 네. 이거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여기서 값만 붙여넣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ABCD로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방법이 제일 보기가 편할 겁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네, 아닙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그 이 10진수랑 16진수가 변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05 9F 23 02 99 49 41 1F 01 09. 그래서 이거를 쭉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0x랑 이걸 해 주셔야겠죠? 콤마를. 저거 이제 표현 다 되시면 안에 제가 이 플러스문으로 해 놨을 거예요. 뭐 콤으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런데 그 끝에 이거 두 개만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맨 앞에 두 자리를 맨 뒤 두 자리로 바꿔주셔야 돼요. 뭘 하자고 그것도 익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이게 다 하나하나 연결.
지금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차라리. 예. 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그 코드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드웨어를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V 그 순서대로 연결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그 배열이 뭔지 다 아시나요? 네, 배열이 뭔지 다 아시고. 거짓말하지 마. 배열 알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배열 모르죠? 알아요? 모르시는 분 솔직하게 한 분이라도 있으면 다시 설명할게요. 배열이라는 거는 단위 연산자예요. 단위 연산자. 단위 연산자가 뭐냐면 한 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원래 얘네들한테 얘를 지금 하나를 넣으려면 변수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얘한테는 지금 빠져있지만은 쟤한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넣는다고 하면 요 중괄호 안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내가 단위 열 개를 만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지만 쓸 때는 0번부터 써야 돼요. 0번부터 몇 번까지? 9번까지. 그래서 포트 넘버 0번이면 얘를 가져와요. 포트 넘버 1이면 얘를 가져오고. 그래서 배열은 단위 연산자. 단위를 만들어서 개별을 조금 쓸 수 있게. 근데 저걸 어디서 쓰기가 편하냐면 그냥 포트 변수명을 포트 1, 포트 2, 포트 3에서 하나씩 대입을 해도 돼요. 그런데 얘를 조건문이나 방법문에서는 포트 1, 2, 3, 4를 개별적으로 넣고는 이용을 못해요. 그런데 저기다가 넣으면 여기가 정수기 때문에 내가 조건문이나 연산자를 쓸 수가 있어요. 활용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어떤 조건문에 의해서 뭐 if 뭐 어쩌고저쩌고 쭉쭉 써갖고 걔가 3이 되게 했다. 그러면 얘가 얘를 부르겠네요. 0, 1, 2, 3번 얘를 부르겠네요. 조금 이해하세요? 이게 제일 짧게 설명드린 거야. 이제 이거 이제 배열만 하면은 이제 책 이만큼 나와. 근데 일단 여기선 그것만 아셔도 이걸 이용하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하는 거는 얼만큼 잡을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저렇게. 근데 이 버릇은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처음에는, 왜냐면 메모리에 얼마만큼 잡아놓지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진장 크게 잡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티저형으로 해놓으면 얘 자체가 4바이트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안에 잡아놓는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일 처음에는 10개는 10개, 2개는 2개, 내가 쓸 것만 먼저 넣어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금 이제 좀 스킬이 올라가실 때마다 중괄호에 대한 조건을 좀 확인해주면서 맞춰가는 게 좋은 거. 그런데 일단은 배열은 단위 연산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거 모르시는 분 이거 그러면 이거 몇 바이트예요? 이게 몇 바이트? 크기? 인티저 40 바이트잖아요. 한 바이트씩 이거 인티저니까 이거 하나에 저기 4바이트씩 들어가거든요. 10개잖아요. 40 바이트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줄이는 방법이 있어.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론적으로 이게 복잡해지니까 헥사코드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설명됐고. 1번하고 2번 나오게. 1번하고 2번. 여기 이해 안 가시는 분. 저기. 이해 안 가죠? 자, 언사인드 캐릭터. 언사인드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는 캐릭터고 하나는 인티저형이에요. 캐릭터는 1바이트고 인티저는 4바이트예요. 자, 그런데 자, 캐릭터 데이터를 뭘로 받아오냐면 뭔지 모르지만 지금 받아오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드네요. 이 DDR 리포트, 이건 뒤로 지켜놓고, 요거 두 개가 뭐죠?
아씨, 키가 작은데 허리가 아프다. 요거는 포튼을 설정해 주는 거죠. 포튼을 설정해 주는데 얘는 어떻게 해놨어요? 전부 FF 다 해놨네요. 그 중에 저기 0x 03이면 뒤에가 11이에요. 11이면 0번하고 1번을 안 쓰겠다 소리예요. 얘를 낫해서 엔드 하면 낫하면 어떻게 돼요? 00이 되죠. 그러니까 F 111111100 그거랑 이 FF이랑 엔드를 하면 11110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끝에 0번하고 1번 안 쓰겠다 소리고 이 B는 반대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앞에서 봤죠? 13번. 13번에다가 5R를 했어. 3번만. 그럼 원래 3번이 켜져 있었다. 이게 13번이 켜져 있었죠? 0010. 0000. 거기에 0010, 0011. 내가 앞에 두 개, 0번하고 1번만 쓰겠다. 그렇게 두 개를 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UART를 초기화를 했고, 그 다음에 while로 돌아갔고, 뭔? 그리고 저 위에 포인트. 어? 와. 자, 여기는 다 이해 가시죠? 저 데이터는 UART에서 리서버 한 거를 데이터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터미널 윈도우에서 무슨 값을 넣었어. 그걸 데이터에 넣네. 근데 저 데이터가 무슨 형이었다 아까 위에서? 캐릭터. 그러니까 쟤는 문자다. 그쵸? 문자 헥사코드 저기 아스키 코드인 거. 그거를 근데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일단 포인트라는 변수를 또 하나 넣었어. 근데 이 포인트는 뭐예요?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걸 엔드를 해버렸는데 그럼 데이터에서 엔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뭐 A든 B든 C든 상관없어. 무조건 여기다 0자리를 놓고 F에다가 엔드를 해버리면 앞에 게 다 잘라져. 그러니까 뭐 A, ASCII 코드 뭐 5, 3에 그냥 그게 그것도 3되고 뭐도 되고 다 일단 무조건 앞에 가리는 잘라지는 거야. 무조건 0으로 변해. 그럼 뒤에만 남는 거네요. 그렇지만 이거를 A 때 포인트를 쓰는 게 아니라 A 이 문자 비교할 때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서 비교를 하면 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만약에 A하고 같으면 이거 13번에 불을 켜라. S하고 같으면 불을 꺼라. 그리고 만약에 D하고 같으면 카운터 아까 다 조금만 이거로 되나? 잠깐만, 내가 볼게. 안 되지, 이거. 아. 언제 이루어졌을까? 요즘에 다들 바쁘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 씨, 이 마우스 지금 저기 아무데나 까요. 다 끝나잖아. 너무 심각한데? 옆에서 암을 가리키고 있는데 포인트 갖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걸로 하자. 가십니다. 저 비슷하게 왔어요. 자, 여기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씨 오락을 잘 못했었어가지고 옛날에 뒷발리 눈으로 막 보셨어요. 왜 이런 와인문에서 그 같이 하는 카운터를 썼을까요? 왜 그거 플러스 플러스에서 10이 됐을 때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0과 같지 않는 걸로 해서 여기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왜 마이너스를 썼을까요? 여기를 이거 그냥 흔히들 저기 그 보면
여기를 10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0을 주고 여기 10을 해서 같으면서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써 10이 되면 떨어지게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카운터는 10을 주고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0과 같지 않은 면으로 떨어졌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빨라서. 빨라서 아니야. 비슷해.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숫자가 이게 10이 아니고 예? 문자 내가 이제 변수로 했어. 만약에 뭐 어떤 뭐 아까 포인트는 있으니까 뭐 다른 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A로 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0을 놓으면 여기서 1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을 조절하기가 이렇게 뭐냐 이거? 변수 선언해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라도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카운트로 돼갖고 얘가 마이너스로 되면 확실하게 에러가 잡혀요. 확실하게 에러가 잡혀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그냥 여기를 이걸 숫자 상수로 해놓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 30 그러니까 나는 10만큼 하고 싶은데 20, 30인데 내가 그 전혀 눈치를 못 챘어. 그러면은 얘가 그 숫자의 도달을 넘어가더라도 이게 동작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눌러야 되는데 12를 눌렀어. 나한테는 LED 한 번 더 깜빡이는 거니까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로 카운터를 더한 거야. 그래갖고 10개가 나가야 되는 게 11개가 나갔어. 그럼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떨어뜨려 놓으면 얘가 갑자기 이거 뭐 마이너스 1까지 치고 내려갔다. 그럼 확 변해. 데이터가. 이거 맨 위에 상위 캠프가 거꾸로 내려가서 1111이 돼요. FFFF가 돼요. 그래서 거꾸로 운용하는 게 카운터는 거꾸로 운용하는 게 그 현업에서는 되게 유리해.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어씨 자 여기 나 이 포인트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 나 진짜 녹화만 안 했으면 요즘 했을 텐데. 자 뭐 이런 거는 여기서 보면 갑자기 바뀌었는데 왜 벌써 홈으로 바꿨니? 홈으로 바꿨는데? 아 내가 바꾼 거구나. 미안해. 이게 홈이에요. 이게 요렇게 해놓으면 아이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요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요거는 1, 2, 3, 4, 5, 6, 7, 8, 9 카운터만 하는 거네요. 그죠? 이 내용은 지금 모르겠다. 이해 안 간다. 이거는 되게 쉽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 제가 핀 두 개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얘랑 어떻게 했어요? 오하 연산을 해줬네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값 그대로 받아서 오하 연산했네요. 이 값을 그대로 받아서 이 포인트 넘버의 값을 그대로 받아서 비포트에다가 똑같이 써주는데 나머지 거 다 죽이고 두 개만 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게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사로잘라 그러면은 무진짜 어려워져요. 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0x80이라고 80인가? 거기 봐봐. 0번이 뭐지? 어떤 x 2 아, 0x88? 88? 88이야? 0x88? 0 0이요? 아 공식 14? 네. 14? 아, 잠시만요. 웃기는 여기, 거지, 지금? 여기 코드에서 88. 14는 말이 안 되잖아.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 알려달라. 88이면 1000100이잖아요. 자, 이제 그쪽으로 가봐. 자, 보세요. 여기서 칠판이 있어야 돼. 이쪽 보이시죠? 자, 보세요.
0x 88이에요. 그럼 그대로 1000 1000. 제가 이거 어디가 구리 도는지 몰라도 0이 되려면 얘 꺼지겠네요. 얘. 그 다음에 얘 꺼지겠네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제가 DDR 디포트에서 이대로 썼어요. 그쵸? 그럼 제가 만약에 DDR 비포트에서 이대로 써도 여기 0이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얘도 안 쓸 거고, 얘도 안 쓸 거고, 얘도 안 쓸 거고, 얘도 안 쓸 거고, 요 두 개만 쓸 거야. 그러려면 이 중에 그대로 쓰는 것 중에 111 이거를 5R을 하면 되죠? 5R을 하면 5R을 5R을 하면 다 111 하고 얘 값들은 그대로 아니지 그대로예요. 0이 아니고 여기가 1이면 1이 올 거고 0이면 0이 올 거고 그쵸? 요 두 개만 살렸네요. FC를 5R을 해가지고 아직도 이해가 되나?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해요. 네. 저기라고 하는 건 몇 비트예요? 아두이노 핀하고 그 핀, 그 상위 두 비트가. 네.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8번 누르면 아, 조금 찾으세요. 네. 이렇게 해요. 끈질기 늘어지셔야 돼요. 1000 1000. 자. 잠깐만. 이 첫 번째 게 이게 AFP예요. 혹시 아시는 분? 이게 ABCD. 여기가 A, B, C, D, E, F, G.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DP, 도트 포인트. 그쵸? 제 기억이 맞다면. 요게 뭔가? 요게 뭐예요? 이게 A 같은? 아닌데? 요게 E하고 D가 여기니까 둘 중에 E, D가 하나고 어떻게 할까요? 요게 뭘까요? A라고 가정하죠. 예, 네, 만약에 A, B, 네. 지금 이거. 어디? 아, 이거 그거야? 네. F, G부터 읽어도 G. G, F, 어? A, 어? B, 어? B, B, C, C, D, B, E. B? D, E요. D, E? 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G, F, A, B, D, P, C, D, E. 됐죠? 그러면은 조금 지금 이대로 켜지면은 여기네요. 여기 켜지고. 맞죠? 근데 B 포트에 DDR, B에 이게 그대로 가면 여기까지가 P, D, 0번서부터 7번까지고 요 두 개가 P, B, 0번하고 1번이에요. 자, 요거가 여기서는 요게 다 켜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1111 1100 1000 1000 요거를 5R을 하면 1 1 1 1 1 1 0 0 맞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켜져야 안 켜져요? 안 켜지지. 얘한테 실제로 1을 주니까 우리가 그 뭐야 갑자기 컬렉터 뭐였죠? 이게 에미터. 에미터. 에미터는 여기가 VCC가 여기에요. 여기서 VCC가 여기서 5V가 들어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이 1이면 켜진다 안 켜진다? 안 켜지죠. 안 켜지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켜지네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여기랑 여기에 D하고 E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까 여기에 E하고 D
기 얘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요. 어차피 그 LED 값은 정해져 있다고 치고 걔가 뭐 잘 됐던 틀렸던 그거를 저기 그 레지스터로 뱉을 때 어떤 식으로 뱉어야 되는지가 레지스터로 뱉을 때 ABCDEF 그 값이 순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네. 그 값은 정해졌다고 쳤을 때 네. 그 저기 요거요? 네, 레지스터로 지금 포트 B 레지스터하고 포트 D 레지스터에다 값을 뱉어야 되잖아요. 자, 포트 D에서 아까 네. 위에서 두 비트 쓰고 아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두 비트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셨어요? 네, 네. 거기가 포트 D 레지스터잖아요. 네. 거기서 두 비트 안 쓰고 여기서 두 비트 쓰고 그렇죠. 네. 그거를 네. 그래서 이 값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산을 해서 네. 저기 그래서 이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는 무슨 소리예요? 요 포트 D는 요거는 포트 D가 밑에 옆 아니 D는 이거 이해하셨어요? 예 얘는 D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 그 뭔데 그 1번 2번 빼고는 나오는 거 얘는 이해가 되시죠? 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 얘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건 1번 2번 빼고서는 아니지 얘는 그냥 다 얘는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내도 상관없네. 왜냐면 위에서 막았나요 안 막았나요? 1번 2번을 안 쓰기 때문에 네. 0으로 그렇죠. 값은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값은 안 들어가요. 네. 위에서 막았잖아요. 위에서 여기서 어디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버렸어. 아웃풋으로 안 했네요. 그때 두 개를. 네. 그쵸? 출력을. 그런데 밑에 거는 두 개만 쓰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 공세구나. 여기서 03. 여기서 두 개만 쓰겠다고. 그 위에 거 두 개만 쓰고. 여기서는 안 쓰겠다고. 두 개를 안 쓰겠다고. 그쵸. 밑에는 두 개를 안 쓰는 거고, 위에는 두 개를 쓴다. 그래서 앵겨하고 5R로 해가지고 표시한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DDR D 포트에 그러니까 아두이노 0번피라고 1번피를 여기서는 안 쓰겠다고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는 B 포트 나머지 7번, 8번, 9번, 8번, 9번을 13번까지 해서 13번이 20이잖아요. 13번 원래 LED 켰던 거 예. 13번 하고 5R을 한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표시를 하게 되면 쟤는 00001011이 되죠. 요게 PB0123456 7이 되는데 PB5는 13번 필. 그리고 PB1번하고 0번은 요게 8번 필, 요게 9번 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1번으로 하게 되면 아웃풋 디지털 핀이 된 거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인과 그러니까 0과 1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킹 꿀 수 있는 거를 여기서 그 값들에 맞춰서 저렇게 하면 뒤에 자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1로 바꾸니까 전기가 안 통하고 쟤네들한테는 그 나머지 것 원래 것대로 5화를 하기 때문에 0이면 0, 1이면 1 그 값을 주게 조금 와요? 조금? 확 오진 않고 조금? 예 조금? 그럼 안 쓰는 핀은 전기를 주셨구나. 1로 해놓으면 왜냐면 얘가 애터미니까 애터미 얘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VCC야 그래서 다 다이오드가 지금 이렇게 쳐박혀 있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5V야 여기가 5V면 불 켜진다 안 켜진다? 안 켜진다. 안 켜지잖아. 그래서 1을 준 거야. 아, 0? 그래서? 얘네들은 다 죽어버리거든. 얘가 만약 0이 되면 켜진다. 그래서 111, 그럼 무조건 얘네들은 다 0이네. 다 죽어버리네. 그 다음에 11, 얘까지 죽어버리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1이 되면 1, 0이 되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두 개가 0이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 두 개가 들어오는 거야. 나머지 거는 뒤에서 전기를 줬고 얘는
전기를 준 거야. 전기를 준 게 아니라 전기를 뺏은 거지, 정확히는. 왜냐, 얘가 00이거든. 그리고 얘는 애터미체, 이거 타입이기 때문에 VCC가 줘서 얘가 0이 돼야지 불이 켜진대. 불이 돼야, 저 0이 돼야지 불이 켜지니까 얘를 00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이 들어오겠네. 저 코멘트는 왜 어떻게 바꿔보신 거죠? 코멘트. 저 코멘트는 네. 왜 달았어? 저희 쪽으로 온 건데. 아까 달았어요. 설명하려고. 네. 설명하려고 달았대. 제가 다른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거 신 코멘트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쓰면 내가 키고 싶은 것만 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기 5번 피를 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0? 1111 그래서 요거를 키고 싶은데 앞에 거랑 더해서 얘 값을 유지하고 싶으면 5와 연산자를 써가지고 얘를 0으로 놓은 상태에서 어떤 거든 1111 1111 하고 얘하고 5와 하게 되면 얘가 1이든 0이든 0이면 0 1이면 1로 원래 값을 가져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를 원래 C 쪽에서 비트 연산으로 LED를 하나하나 켜보고 이거를 직렬,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하고 병렬로 해가지고 이걸 켜보는 거를 해야 감이 확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LED 8개를 가지고 내가 비트 번호를 내가 이래서 저기 UART에서 8번을 누르면 헥사코드로 8이 나오게 자꾸 해봐야 돼. 이게 연산을 해봐야지 확 와닿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거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비트 자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최소한 32비트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세팅을 못하니까. 아니 지금 뭐 다 지금 막 방식으로 고등도 다 들어가. 그런데 그러니까 뭐 딱 하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32비트라고 어려울 것 같아요? 32비트면 어떻게 표현해요? 간단해요. 그냥 FF가 32비트야. 이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이게 이 요 두 개만 돼도 아 이게 곱하기 2지 FF, FF 그쵸? 근데 이것도 잘라갖고 16비트로 나눠서 앞에 거 먼저 세팅하고 뒤에 거 세팅하면 돼요. 애우는 거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도 쪼개면 되고 그래서 32비트여도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진짜로 기회가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암이나 뭐 이런 거 하이로 뭔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저기 오실레이터부터 세팅하는 거 조절을 머릿속에 들어가요. 한 10번 수업만 하다 보면 지쳐서라도 여기 지쳐서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냥 버릇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장이에요. 이 비트 연산이 머릿속에 없으면 저게 없으면 누가 고생하냐면 본인이 고생해요. 본인이 쉽게 갈 수 있는 거 어렵게 가야 되거든. 저거 다 해가지고 다 정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현업에서는 저거 비트 연산 제대로 못하면 일단 막고 시작해요.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막고 시작해요. 에이, 섞임 승김에. 왜냐면 저거 기초 단위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기존댁에 예를 들어서 저기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인데 그 손님이 저녁에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1초당 한 번씩 안쪽에서 이렇게 불이 파란색으로 깜빡깜빡이에요. 근데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저거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저거 죽여달라고. 그럼 피난하면 죽이면 되죠. 근데 그걸 포도를 잡고 잡아치고 있어 신입이. 고참을 보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야 그냥 오화연산 해가지고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 엔드연산에서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데 네? 그게 뭐예요? 이러고 있고 열심히 막 뜯어보고 있고 깜깜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저 납땜을 띌까? 사실은 제일 빠른 방법이죠. LED를 부셔버리면 되니까. 그쵸? 전기가 통화도 말든 그냥 부시면 되는 거 아니야. 답답해지는 거지 고창이. 너 같으면 LED 부시면 사겠냐? 이렇게 기념비전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오화 연산을 좀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게 오화 연산이 빨리 머릿속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저거를 앞으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100번을 물어봐도 제가 100번을 알려드릴게. 100번만 넘어가지 마시고.
100번 넘어가면 내가 짜증날지도 몰라. 그리고 101번째 승질날지도 몰라. 102번째 때릴지도 몰라. 그럼 뭐가 헷갈리는데 옥맥스 FC를 안 써도 그냥 바이너리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근데 밑에서 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문자로 했지만 여기서는 숫자로 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거를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사실은 어느 하나만 가리키는 거는 그게 왜냐면 여기서는 쥐약이거든요. 그거밖에 모르면 그거밖에 안 써요. 근데 그것밖에 활용을 못하게 되면 코드를 줄이거나 늘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최대한 좀 많이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위에처럼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이용을 하고 이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가 폼을 훅 줄어버려요. 저 if else 10가지가 폼은 10폼으로 돌려서 내가 원하는 번호 누렸을 때 그 번호 찾아가 그것만 켜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다 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겪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 AVR 그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뭐 안에 또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의 그 이제 편안하게 말하면 이제 닉네임이나 디파인되어 있는 것들이 저렇게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한 번은 써봐야 알아. 여기다가 이렇게 말고도 다르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많이 줘놨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너무 단순하게 가르쳤더니 어떤 병폐가 생기냐. 현업에 나가서 그것밖에 못 써. 그러니까 얼마나 깜깜해지겠어요. 그래서 네임드 그러니까는 닉네임을 할 때 보면 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은 다 맞춰보고 가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해요?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디파인되어 있는 이름으로 닉네임을 다 해서 한번 짜봐야지. 저 헥사코드 한번 쫙 짜봐야지. 바이더를 한번 쫙 짜봐야지. 그렇게 짜다보면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겪어봐야지만 가서 요금도 안 먹거든. 만약에 내 고참이 그 양반이 이걸 몰라. 걔는 010000 이런 걸로만 해. 그럼 나 거기다 맞춰야 돼 또. 왜 이거 핵사포도 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맞죠.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잘난 사람은 무지하게 잘났어요. 실제로 지금도 연구소장 하시는 분이 아직도 이 닉네임 코드로 다 짜셔. 디파인 코드로 그 라이브러리를 안 쓰셔. 실제로 이걸 하나하나 다 치고 계세요. 유아트도 자기가 만들어서 할 때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안 잊어버린다고. 거기다 뭐라고 대고 그래요. 밑에 애들 코드 능력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니까. 근데 이런 경우의 수를 다 해보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더 웃긴 건 뭐예요? 배우실 때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남의 코드 이해할 때 이게 어떻게 돼 있겠어요? 별의별 이렇게 다 돼 있겠죠? 인터넷에 그 구글신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어떤 놈은 이렇게 썼을 거고 어떤 놈은 0100 이렇게 썼을 테고 한 장은 썼겠죠? 근데 내가 걔가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코드를 쓰고 싶어도 못 써.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놨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르칠 때는 부득이하게 이것저것 다 만져보셔야 돼. 그래야 라이브러리를 해석을 해도 해석을 하고 그런 걸 쓸 수 있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이 뭐 그 당장 내가 코드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옆에다가 그냥 바이너리로 0100을 하고 EP만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바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운영 능력이 뛰어나죠.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지금 뭐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한 번 엉키면 정말로 단순한 건데도 힘들어요. 해석이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 엉켜버리면. 이게 금방은 이해했는데 돌아서니까 엉켜버리잖아요. 그럼 코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8비트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8비트 정도. 16비트도 안 가요. 어차피 8비트 커지면 16비트 되니까. 근데 8비트 정도는 딱 그냥 뭐 몇 번 코드 하면 딱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그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코드 익숙해지시면 심지어 아두이노가 불편해지실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까지는 없기를 바라야죠. 왜냐면 단어 치는 게 더 힘들거든. 공용 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편견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코드냐. 왜냐면 이거는 메모리 얹어놓으면 컴파일러가 엄청 빨리 컴파일해요. 특히 이거보다도 회사코드보다도, 그러니까 회사코드도 빨리 하는데 바이너리 코드를 해놓으면 컴파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바로 알아요. 왜냐, 내가 대신 그 일을 해놓잖아. 이게 컴파일러가 하는 일을 내가 해주잖아.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이 단어가, 데이터가 위에서 인티저가 몇이고 그게 받았을 때 헥사코드로 몇이고 그 헥사코드를 바이너로 또 받아. 그래서 이런 그 코드를 컴파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어셈블리로 하면 더 좋고. 미안해요. 어셈블리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어셈블리를 해놓으면 더 좋고. 있어요. 뭐 점프 있고 뭐 MC 있고 ND 있고 NT 있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제가 오늘 드린 코드를 지금 이제 뭐 이제 내일까지 수업하시고 꾸준히 보세요. 그리고 이용을 하세요.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제가 남겨놨으니까 줄여도 보고 늘려도 보고. 안 되면은 원본은 절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원본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복사본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중에 찾아가거든요. 원본 탁당에서 원본 건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피파요. 열심히 쓰죠. 전화하고 원본 좀 그 코드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뜻하지 않고 비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본은 놔두시고 그 이 여러 가지 다 해보세요. 이름도 바꿔보시고 뭐 해보시고 많이 본 사람이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이런 논리식도 다 이렇게 바꿔보시고 해보시면 확확 늘어요. 또 다른 질문. 아까 코드에서 네. 아 그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니까 이게 물결 표시가 그 낫이 하는 거야. 낫 NOT 부정하는 거예요.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반전시키는 거예요. 반전 연산자예요. 너 반전 논리식이죠. 이 낫이 붙으면 이게 아니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0x, 03을 낫을 시키면 0xfc가 돼요. 그러니까 이 0xfc를 저 밑에서 보면 0xfc로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 밑에 보면 0xfc로 엔드를 했는데 제 fc로 엔드하다가 오하 연산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거는 이제 보기 이게 가독성이 좋은 거죠. 03이면 끝에 두 개의 핀을 얘기를 하니까 그걸 낫을 해서 엔드를 취하면 두 개가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쓰겠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같은 FC인데 저렇게 표현하네요. 또 다른 거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안타깝지만 가서 잊어버리시기 전에 한 번씩 더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몇 시야? 몇 시야? 11분. 몇 시? 5시. 바보야? 내가 시를 물어봤잖아. 5시. 분을 물어본 게 아니라. 5시. 몇 시냐고 그랬는데 벌써 11분이야.
발전이 잘하죠. 원래 이게 강사는 선생님은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카이 아이라고. 그래? 돈 내놔. 받을 때 공짜로 받았는데 줄 때는 구독 광고죠 이거다. 돈 내놔. 여기 있잖아. 계좌번호 모를게. 그 아까 그 저번에 썼던 코드를 그대로 쓰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석을 썼고요. 지금 포트 D를 키실 때 끝에 뒤에 그 두 개의 비트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hift E를 시켜줘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자가 너무 많아요. 시프트 연산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 이건 지난번에 했었나? 연산자도 했지. 그 시프트 넘어가면 연대는 거.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렇게 8비트에서 이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제곱수 늘어나는 거 아시죠? 얘가 1이면 여기로 가면 여기서 10이 되잖아요. 또 가면 100이 되고 그럼 얘가 1, 2, 4, 8, 16, 32, 64, 128이 되네요. 이거 곱하기 할 때 써요. 이거는 곱하기 할 때. 근데 이거는 곱하기 할 때도 쓰지만 얘를 계속 돌리면 얘가 계속 1이 이렇게 옮겨가니까 그래서 이 연산자를 이제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좌 시프트, 우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근데 이 시프트 연산자가 가지는 의미가 만약에 핀을 계속 돌릴 수도 있겠네요. 그쵸? 핀을. 근데 핀을 빨리 돌리면 핀을 빨리 돌리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핀을 천천히 돌리면 8개의 포트인데 우리 그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클럭스 대비로 움직인다는 건데 얘가 생각보다 빠른 클럭스로 움직이네요. 그래서 16MHz로 움직이는 거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래서 10마이크로세컨드로 움직이는 거 다 갖고 사람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계속 깜빡이 있는데 내 눈에는 그냥 켜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8개의 포트를 만약에 다른 일을 시키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덟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얘가 숫자로 다 틀리게 보이게 해. 그럼 내 전화번호가 포트 8개가 그냥 숫자로 보이는 거야.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우리 시각의 효과를 무시하고 사실은 원래 포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얘도 8개, 얘도 8개, 얘도 8개, 88에 64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8개만 가지고 시간을 알아서 계속 다른 숫자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다 그냥 켜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만큼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이 다음에 버튼 할 때 재밌는 건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행동이 느린지. 버튼을 누르면 그한테 본인들이 다 알게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느려져요.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빠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한번 다 겪어보시면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개발자의 몫이에요.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어떤 실습을 해야 되는지는 다들 아시죠? 0, 1, 2, 3, 4, 5, 6, 8, 9. 얘기하는 중에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다 언제구요? 5시 20분에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닭이나 드시고 하시죠.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어느 거?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아니야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일단 코드 이거 재밌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는 사실 C때 C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하고 가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뭐냐면 UART인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UART에서 숫자를 한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 요 함수 이름을 쓰셔서 여기다가 뭐 저 그 변수를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까 배열 배우셨잖아요. 배열 딱 네 칸에서만 받아요. 왜냐면 8비트는 0, 1, 2, 3, 4, 5, 6, 7에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256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숫자를 표현할 때 0에서부터 20, 255, 0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요 함수를 쓰면 요렇게 네 칸. 그래서 255 하고, 그럼 255면 세 칸 빠질 필요가 없는데, 왜 네 칸이냐? 문자니까 널 문자가 끝에 붙어요. 그래서 그 배열을 한 칸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봤는데, 여기에 어떤 변수가 여기로 오네요. 이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얘는 0부터 도네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고. 하여튼, 무슨 소리냐면 자연수란 소리예요. 자연수. 0 이하 음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폼을 돌리는데 여기에 무슨 수를 넣었어요? 이거로 가장 좋은 게 101. 내가 101을 넣었어요. 101. 101을 넣으면 얘가 어떻게 숫자로 표현이 되냐? 사실은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UART 프린터 8비트 넘버를 써가지고 101을 표시를 하게 되면 문자로 101을 써요. 문자로 101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내가 숫자로 넣었어요. 여기가 인티저 형이니까 이렇게 숫자로 넣었어요. 숫자로 넣으면 내가 만약에 101을 넣었어요. 101을 넣었으면 요로 와요. 요로 오는데 보세요. 요게 요 퍼센트가 뭐냐면 나머지 여산자예요. 나머지 여산자. 이거 쓰는 게 이게 쓰면 바로 아세요. 보세요. 제가 저 함수에다가 저기 8비트 해가지고 넘버 해갖고 여기다 101을 넣었어요. 101이 안으로 들어와서 101이 0보다 크면 여기서 포문이 돌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저기 저 아까 스트링을 네 개 그 저기 뭐지 배열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저기 보면 i가 있죠. 스트링 i 그 포문이 내가 이제 여기 첫 번째 0번 0번에 저기 보시면 뭐가 들어가냐면 아니고 넘버구나 넘버 10 아 10 맞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0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1을 넣었네요. 101을 넣었어요. 나머지 연산자를 써갖고 10으로 나눠요. 나머지 얼마예요? 1. 1이죠. 1에다가 문자 0이면 뭔지 아세요? 0x30이 문자 0이 그러면 1이잖아요. 얘를 더하면 0x30
3, 1이 돼. 그럼 얘가 문자로 1이에요. 문자 1은 스트링 배열 첫 번째 0번 칸에 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저기 그 얘가 넘버는 넘버 나누기 10이에요. 얘는 뭐냐면 얘를 10으로 나누면 몇가 나와요? 그쵸? 10.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올라가네요. 10이잖아요 이제. 이 10이 또 10으로 나눠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0. 0이죠. 0에다가 문자 0을 보내요. 그러면 0x30이 돼요. 그래서 문자 0이 들어가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1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나눠요. 10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 나누기 10은? 0. 나 1. 양 아니? 1. 자, 1이죠. 1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나머지. 1. 그쵸? 1을 몇 번 또 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0x31이 돼요. 그래서 문자 1은 2번에 넣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0, 1, 2, 3 여기다가 넓 문자 0을 넣어요. 아니 0을 넣어요. N을 넣어요. 그래서 문자로 101 넓 문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문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얘가 얘는 나머지 연산자가 남 끝자리들을 문자화 시키는 거고 얘는 자릿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반대로 하고 싶다 뭔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곱하기 시작하면 자릿수가 올라가겠네요. 그것도 다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학적 알고리즘이라 여기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저기 시험에서 이런 알고리즘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배우셔야 되는 건데 그걸 접해보지 않으셨으니까 여기 보시면 0, 2, 4, 8, 10, 20, 40, 80 이렇게 이런 그 배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넓 문자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그 출력할 때는 거꾸로 빼기를 하면서 인덱스 요 숫자만큼에서 거꾸로 빼기 연산자를 써서 들어온 거 거꾸로 빼줘요. 그러면 101 들어갔으면 거꾸로 10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숫자가 결국에는 여기 숫자를 넣어도 문자가 돼서 문자가 나가고 그러면 내가 이걸 문자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받을 때는 또 그 숫자가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이걸 빼주는 게 그래서 그 숫자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UART는 제가 그랬죠. 숫자를 보내지 못해요. 다 ASCII 코드 문자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알고리즘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내가 1을 보내면 그건 0x01로 읽히니까 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수학적 알고리즘은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것도 많아요. 흥미 있으시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선생님 왜 UART 통신을 맨 마지막에 배운지 알 것 같네요. 응.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배운 거예요. 와.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더 들으시면 확 와 봐요. 오늘은 이제 일단 무조건 들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죠 선생님. 아니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갖고 나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여러분들 피해예요. 지금 어차피 이거 이쪽 API 쪽 조금이라도 더 만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알고리즘을 많이 적혀놓으시면 그리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다 이게 처음에만 신경 쓰셔서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그냥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있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것도 이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지금 자연수 255가지인데 그럼 소수점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 3.14159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그걸 또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도트 문자를 찍고 그 밑으로 이제 거꾸로 저기 그 시프트 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또 이게 마이너스 저희 숫자 나오긴 해서 마이너스 또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하나 정도는 그냥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다른 것들은 쉽게 와닿으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숫자 알고리즘, 그러니까 문자의 숫자와의 알고리즘이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다른 것, 다른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